9년 만에 재대결이 성사됐습니다. 2019 WK리그 챔피언 결정 1차전 수원도시공사와 인천현대제철의 경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영진, 돈 말씀의 권혜은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2010년 이후에 두 팀이 챔피언 결정전에서 만난 건 9년 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0년에는 수원이 승리를 거뒀는데요. 네. 과연 이번 재대결에서는 또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홈팀 수원도시공사, 작년에 플레이오프에서 경주한 수원에게 패배의 쓴맛을 봤는데 올해는 복수에 성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파이브백이라는 다소 수비적인 모습을 먼저 보여줬는데요. 선수비 후 역습이라는 좋은 전략을 통해서 2-0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맞서는 디펜딩 챔피언 인천현대제철, 이번 시즌 무패 기록을 갖고 있는데 특히나 수원과의 원정 경기는 늘 쉽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원과의 원정 경기에서는 2무라는 성적을 네. 가지게 됐는데요. 그만큼 이제 수원이 홈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더욱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챔피언의 시작일지 혹은 굳건한 디펜딩 챔피언일지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수원 종합운동장입니다. 수원도시공사 김수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김수현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 경기 플레이오프에서 경주한 수원과 네. 정말 대단한 경기를 치렀습니다. 네. 그날 경기가 끝난 뒤에 어떤 심정이셨나요? 저희가 어쨌든 작년에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좀 대갚아 준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네. 자, 그날 이 수원도시공사는 정말 단단한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그 수비의 중심에는 김수현 선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역할을 맡으셨나요? 제가 중심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선수들이 좀 잘해줬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자, 수원도시공사는 9년 만에 왕좌의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챔피언 결정 1차전 상대가 인천인데 오늘 인천과의 경기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전혀 두렵지 않고요. 저희는 어찌됐든 도전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희도 수원 홈에서 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좋은 경기력으로 오늘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경기 시작 전에 박기령 감독님께서 해준 말 중에 가장 네. 인상 깊게 남았던 말이 혹시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팅. 최선을 다하자, 너희들만 믿는다, 뭐 이런 예를 들어서. 너무 많아가지고 네. 감독님이 저희한테 항상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감독님이 했던 말 중에 감독님 아무리 좋은 스텝들이 오고 감독이 왔고 좋은 전술을 써도 선수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좀 어떻게 들어보면은 어쨌든 선수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크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면서 선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선수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제가 좀 되게 부끄러운 일인데 첫 챔프이거든요. 네. 근데 부상으로 두 달 정도 공백기가 있었는데 선수들이 좀 잘해놔서 제가 없는 동안에도 잘해놔서 제가 챔프라는 걸 할 수 게임을 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뒤에서 항상 게임 안 뛰는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응원해주고 몸도 열심히 풀어주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되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멋진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원도시공사 김수현 선수 만나봤습니다. 인천현대제철의 이소담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소담 선수는 인천의 기안팔사다 이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네. 별명 마음에 드시나요? 아니요. 진짜 기안팔사님께서 들으시면 정말 기분 나쁘실 것 같고요. 네. 네. 뭐 저는 괜찮습니다. 뭐 장슬기 선수가 실제로 봤는데 뭐 되게 몸집도 크시고 네. 얼굴도 뭐 잘생기셨다고 해가지고 근데 저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소담 선수, 오늘 드디어 챔피언 결정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네. 상대가 수원도시공사인데 오늘 네. 경기는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일단 네, 수원이 결정된 후에 많이 수원 경기도 보고 뭐 많이 분석도 해보고 했는데 네, 수원이 이제 리그 때도 워낙 강한 팀이어서 많이 긴장되기는 하는데 네, 일단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인터뷰 전에 이소담 선수와 제가 이야기를 짧게 나눴었는데 네. 인천의 선수들도 긴장을 한다. 네. 이렇게 말을 해주셨거든요. 네. 물론 언니들이 이제 경험도 많고 뭐 긴장을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조금의 긴장은 네,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네, 워낙 경험 많은 선수들도 조금씩의 긴장은 다 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인천현대제철은 이번 시즌 무패 기록을 갖고 있는데 네. 이곳 수원 홈에서 계속 무승부를 기록했어요. 네. 오늘 경기는 예상 스코어 몇 대 몇 예상하시나요?
저는 2-0으로 저희가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인천현대제철의 새로운 감독이죠. 네. 정성천 감독이 벤치에 앉았습니다. 네. 정성천 감독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나요? 일단 많은 이야기는 해주시지 않았고요. 네, 일단 중요한 이제 포인트 정도만 잡아주셨는데 네, 감독님께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네, 니네 어릴 때 다 배웠지 않냐 뭐 이렇게 하시는데 네, 그것 또한 그런 기억 또한 이제 살려서 네, 오늘 경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경기 같이 뛸 선수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날씨도 많이 춥고 네, 그동안 많이 이제 1년 동안 힘들었고 이제 많이 마지막 챔피언 결정전만을 남기고 있는데 네, 이것까지 잘 마무리해서 네, 올해 힘들었던 거 다 이제 좋은 결과로 받기를 네, 제가 스스로 기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멋진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천 현대제철 이소담 선수 만나봤습니다. 사와디카. 이거는 함부로 보여주면 안 되는 나의 사생활인데. 야, 근데 눈썹 없으니까 진짜 못생겼다. 뭘 먹냐면요. 앉아.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좀 후회할 것 같은데, 나가면. For my whole life, I didn't know if I even really existed, but I do. People are starting to notice. 한 팀은 9년을 기다렸고요. 한 팀은 역사를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2019 WK리그 챔피언 결정 1차전 수원도시공사와 인천현대제철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영진, 돈 말씀에 권현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정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챔피언 결정전이 밝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곧바로 이제 대한민국 여자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죠. 콜린 벨 감독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가 매우 중요한 경기인 만큼 네. 이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의 모습을 또 이제 보고 이제 마음에 드는 선수들을 콕콕 찝어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확실히 챔피언 결정전답게 정말 많은 팬분들이 와주셨는데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또 경기에 어떻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잠시 후에 양 팀의 선수들이 입장을 할 텐데 오늘 1차전은 수원도시공사 홈에서 펼쳐지고요. 양 팀 선수들이 몸을 푸는 과정에서부터 뭔가 긴장감이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몸을 푸는 그 순간 그리고 이제 화이팅을 하러 나오는 그 순간부터 네. 정말 굉장히 선수들 간의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확실히 화이팅해서 좀 분위기를 끌어올리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뭔가 이제 제가 느낀 것은 양팀 선수들이 정확히 하프라인을 기준으로 이제 나뉘어서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뭔가 그 신경전이 느껴져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선수들이 뭐 저도 선수 생활을 해봐서 알겠지만 굉장히 이제 또 중요한 경기이니만큼 이렇게 몸을 푸는 과정에 있어서도 저 팀 상대에게 지지 말아야 한다 하는 생각에 굉장히 더 크게 화이팅을 외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선수들 간의 그런 뭐 대화라든지 아니면 오늘 어떻게 하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소통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말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먼저 홈팀 수원도시공사 지난 플레이오프에서 경주한 수원과 정말
치열한 경기를 펼쳤는데 완벽한 수비 그리고 역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5백으로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좀 수비에 치우치는 경기를 보여주려나 싶었는데요. 네, 갑자기 제가 나와가지고 네. 네, 깜짝 놀랐는데 네, 아무튼 굉장히 수비적인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았지만 또 선수비 그리고 후 역습 이런 그런 찬스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특히 역습 찬스에서는 굉장히 간결하고 빠르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로 전반부터 굉장히 좋은 득점이 나왔고 계속해서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2대0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선수들이 입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야심차게 준비한 저 폭죽이 전환을 골키퍼를 굉장히 놀라게 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좀 선수들은 준비가 덜 됐나 봅니다. 이런 폭죽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환영을 해주셨는데 그런 거에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심판진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 주심, 고은비 1부심, 이진아 2부심, 정지영 대기심이 오늘 경기에 함께하겠습니다. 자, 확실히 챔피언 결정전인 만큼 이 심판들의 능력도 굉장히 좋겠죠. 그렇죠. 자, 리스펙트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국민을 애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관중석에서까지 이제 모든 분들이 일어서서 국민의례를 진행을 했고요. 자, 양 팀의 선수들. 자, 선수들이 옷을 입은 것만 봐도 현재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또 느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렇게 체온 관리를 해야만 경기장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조금 좀 몸을 더 데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저런 것들 하나하나가 정말 뭐 선수단들이 얼마나 경기를 많이 준비하고 있느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홈팀 수원도시공사의 프리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미라 선수와 마유 그리고 여민지 선수까지 상당히 공격진도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고요. 그렇죠. 자, 정규리그는 3위 하지만 9년 만에 별추가 기회를 얻은 수원도시공사입니다. 자, 인천과의 오늘 이번 시즌 상대 전적이 2무 2패예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굉장히 또 재미있는 기록이 수원의 홈 경기장에서는 네. 모두 2무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수원 같은 경우는 리그 전체를 놓고도 단 한 번도 홈 경기에서 패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기령 감독도 지난 플레이오프 경주한 수원과의 경기 이후에 인터뷰에서 네네. 인천의 해법은 이미 알고 있다.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해줬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인천과의 그런 대결들을 통해서 그리고 네. 수많은 경기를 분석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전략들을 가지고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늘 포메이션만 보더라도 제대로 한번 맞붙어보겠다 하는 그런 강한 집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인천 선수들을 상대로 오늘 수원도시공사 선수들은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자, 한 가지 아쉬운 소식은 조금 접촉 사고가 있었는데 다행히 수원도시공사 선수들 네. 큰 건강에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자, 인천 현대제철의 프리뷰 살펴드리겠습니다. 다이스 장슬기 이영주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한번 뽑아봤고요. 자, 정규리그 무패 1위 그리고 7년 연속 챔피언 바로 인천 현대제철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수원과 상대 전적은 2승 2무인데 이곳에서 바로 두 번의 무승부를 기록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그때그때 경기 한 경기 한 경기가 굉장했고요. 네. 그리고 뭐 첫 번째 맞대결에서는 장슬기 선수가 퇴장을 그리고 세 번째 맞대결에서는 이세은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굉장히 또 어려운 경기를 치렀던 그런 경험이 있는 인천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인천은 비아 선수가 없습니다. 국가대표 차출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이 새로운 사령탑 정선천 감독이 오늘 벤치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첫 부임의 이제 첫 경기가 챔피언 결정전인데요.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오늘이지만 네. 굉장히 또 좋은 지도력을 보여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홈팀 수원도시공사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전한을 골키퍼가 골문을 지킵니다. 오백에는 이은미, 마도카, 김수현, 서현숙, 중원에 권은솜, 여민지, 김윤지, 그리고 전방에는 문미라, 이현영, 마유 선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문미라 선수가 정말 지난 경기에서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어요. 네. 뭐 한 골에 한 도움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이제 선수들 전체적인 선수들의 그런 밸런스에도 굉장히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맞서는 디펜딩 챔피언 인천현대제철의 라인업 살펴드립니다. 김민정 골키퍼가 골문을 지킵니다. 포백에는 김단비, 김도현, 임선주, 김혜리, 중원에는 이세은, 이영주, 이소담, 전방에는 장슬기, 정설빈, 따이스 선수가 준비합니다. 네, 오늘 경기를 보기만 해도 이렇게 포메이션을 보기만 해도 굉장히 이제 선수들 양팀 모두가 네. 굉장히 이제 집중력을 가지고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 하는 것이 보여지는데요. 특히 지난 경기에서 정말 멋진 플레이를 보여줬던 뭐 이소담 선수 그리고 뭐 장슬기 선수, 따이스 선수 모두가 또 이렇게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경기도 매우 기대가 됩니다. 자, 두 팀 모두 이제 홈앤어웨이 유니폼이 빨간색과 파란색을 갖고 있는 팀들인데 네네. 자, 인천 현대제철이 원정이기 때문에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자, 인천은 7년 연속 통합 우승이라는 정말 역사적인 기록에 도전하는 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런 기록은 정말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정말 선수들이 그때그때 얼마나 팀에 잘 녹아나느냐. 정말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뭐 지도력에 있어서나 그리고 그 오랜 기간 동안 선수들이 발을 맞춰온 그런 또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더욱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인천 현대제철의 선수들의 모습이 잠시 보였고 자, 수원도시공사 선수들 정말 힘차게 경기장 위로 올라갔습니다. 네, 지금 김수현 선수 모습이 보였는데 네. 경기 시작 전부터 이렇게 파스를 뿌리고 나가는 이런 모습에서 정말 오늘 경기 정말 최선을 다하고 쓰러질지언정 끝까지 뛰겠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영주 선수는 반팔 유니폼을 입었어요. 네, 굉장히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이제 뭐 반팔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만큼 이제 뛰다 보면 사실 굉장히 열도 많이 올라오고 선수들끼리 이제 막 부딪히다 보면 사실 이제 뭐 좀 긴팔을 입는 게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 반팔을 입은 선수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홈팀 수원도시공사를 이끌고 있는 박기령 감독과 그리고 챔프전에서 인천을 처음으로 이끄는 정성천 감독의 맞대결 잠시 후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챔피언의 시작일지 혹은 굳건한 디펜딩 챔피언 인천현대제철일지 양팀의 챔피언 결정전 1차전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수원도시공사, 화면 오른쪽에 인천현대제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 측면 장슬기 앞쪽 넣어주는 과정. 자, 라인 타고 마지막에 아웃됐습니다. 네, 굉장히 초반부터 굉장히 좀 격렬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또 뭐 사이드에서 파고 들어가는 움직임, 뭐 인천 같은 경우는 시작과 동시에 굉장히 이제 라인을 올리면서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사실 오늘 이 두 팀의 경기가 정말 긴장이 되고 기대가 되는 만큼 네네. 저희도 굉장히 흥분했죠.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저도 굉장히 이제 막 떨리기도 하고 날씨도 춥고 막 저까지 긴장되는 그런 오늘입니다. 자, 조목조목 하이에나 아령시 캐스터와 카랑카랑 샤우터 권현혜선. 네.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NG만 다섯 번을 냈어요. 아이고. 근데 자, 지금 네, 중간에 끊어냈습니다. 자, 제가 사실 오프닝에서 이렇게 NG를 잘 안 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NG를 내가 내면 제가 더 많이 내는데 네. 오늘은 굉장히 이제 또 중요한 경기인 만큼 조금 약간 긴장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경기 시작하자마자 뭔가 이세은 선수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무릎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뭔가 타박상인지 혹은 근육이 네. 올라온 것인지. 네, 경기 초반인데 네. 지금은 뭔가 자, 우선 이세윤 선수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네. 자, 무엇보다 이 선수들의 부상이
나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선수들의 그런 근육이 조금 더 경직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뭐 예방이나 워밍업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자, 김혜리가 먼 거리를 달려가면서 크로스 올리는 과정 굴절이 있었고요.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네, 첫 번째 코너킥 또 굉장히 좋은 찬스를 만들어낸 인천인데요. 이 장면을 또 어떻게 풀어갈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작년 챔피언 결정전 1차전에서는 인천현대제철이 경주와의 원정 경기에서 3-0으로 패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이제 어려운 경기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인천이 홈으로 오면서 굉장히 그것을 또 역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작년에 이제 저는 네. 제가 방송으로 봤는데 네네. 드라마였어요. 아, 정말 진짜 굉장한 드라마였습니다. 자, 낮고 짧은 패스 그리고 측면으로 연결하는 과정 굴절이 있었는데요. 김혜리가 다시 패스 연결했는데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네, 경기 초반 선수들도 이렇게 이제 발을 맞춰가는 그런 시간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점들을 이제 또 얼마나 빨리 뭐 해결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라운드 상태를 체크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선수들이 많은 부분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경기 초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기장 체감 온도는 현재 8도고요. 뭔가 이제 느낌은 영하의 느낌이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또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네. 더 춥게 느껴지는데 이제 뭐 선수들은 경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프라인 근처. 자, 두 명 사이 빠져나오면서 마유 선수에게 연결하는 과정에서 라인아웃 됐습니다. 자, 지금은 패스가 조금 다소 강했습니다. 이현영 선수였고요. 자, 아프리카 TV에서 조아준 님이 아자 화이팅 이렇게 곧바로 빠르게 응원의 댓글을 올려줬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도 기대를 하고 계실 거예요. 자, 지금 살짝 흘려줬습니다. 좋아요. 중앙에서 그리고 오른쪽에 문미라에게 연결됐습니다. 문미라. 자, 앞쪽에 김단비 선수가 서 있는데요. 박스 네, 안쪽 살짝 접어놓고 왼발 슛. 자, 그대로 골라인 아웃 됐습니다. 아, 지금 뭐 문미라 선수 굉장히 자신감 있는 드리블 돌파를 보여줬고요. 뭐 지난 경기 플레이오프 때도 이제 문미라 선수가 개인 드리블 돌파 이후에 한 박자 빠른 슈팅을 보여주면서 득점으로 연결을 시켰거든요. 네. 자, 지금도 자신감이 굉장히 돋보였고요. 네. 지금 저렇게 꺾어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슈팅까지 이어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수비가 3명이나 있었는데 자, 우선 오늘 경기에서 첫 번째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마유 높게 떴는데요. 봐도 됐고요. 김단비가 높게 창공, 장슬기가 아웃되기 직전에 살려냈습니다. 마지막에 터치라인 아웃. 네, 지금 뭐 경기 초반부터 굉장히 이제 선수들끼리의 그런 몸싸움도 굉장히 치열하고요. 네. 정말 선수들 간의 그런 뭐 대화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여민지. 자, 측면에 마유에게 네. 연결했습니다. 마유가 오른쪽에서 달려갑니다. 마유 네, 크로스 과연? 반대편. 자, 김민정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네, 마유 선수가 이제 뭐 센스 있게 공을 이제 흘려갔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크로스까지는 성공을 시켰습니다. 네. 자, 계속되는 수원도시공사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유. 자, 마유 몰고 들어가면서. 자, 김단비의 태클이 있었는데요. 마지막에 코너킥. 네, 이번에는 이제 수원도시공사의 코너킥 찬스가 났는데 이것을 또 어떻게 살려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이현 JK님이 날씨가 추워서 부상 조심하세요라고 댓글 남겨줬습니다. 네, 정말 날씨가 추운 만큼 선수들 정말 집중력을 더 발휘해야 할 겁니다. 자, 낮은 크로스. 오우. 자, 지금 불규칙적으로 바운드가 됐기 때문에 네네. 자, 김단비 선수가 처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날씨가 추운 만큼 그라운드 상태도 굉장히 이제 또 미끄러울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선수들이 잘 캐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유. 자, 뭔가 이제 손가락으로 제스처를 네네. 보여줬는데 자, 앞에는 권은솜 선수가 있고요. 마유 크로스 높게 올라갔습니다. 자, 중간에 정설빈의 커트가 살짝 있었는데 자, 뒤쪽에서 먼 거리 슈팅. 자, 유튜브에서 한혜성님이 권현 해설위원님 4444 그냥 좋아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줬습니다. 네, 정말 감사하고요. 네. 정말 저도 많은 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정말 감사하고 저도 많이 좋아합니다. 네, 어떻게 제가 댓글을 좀 잘 살려서 읽은 것 같나요?
아, 그럼요. 네. 자, 앞프라인 근처 짧게 내줍니다. 자, 문미라 선수에게 연결되지 않았고요. 김혜리가 끊고 올라옵니다. 자, 그리고 한 번에 앞쪽으로 정설빈! 자, 연결되지 않았어요. 전지 패스 짧게, 그리고 권은솜. 자, 인천의 선수들이 라인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전방에서의 이런 압박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것을 잘 풀어나오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 마유. 아, 자, 잘 봤어요! 반대편 로빈 패스! 자, 수비가 끌어냈습니다. 자, 지금은 옵사이드가 선언됐군요. 네, 지금 돌아뛰어 들어가던 문미라 선수가 옵사이드 판정을 받은 걸로 보이는데요. 네. 이 장면인데 자, 우선 김도현 선수의 위치도 있었고 조금은 애매했습니다. 네. 자, 김민정이 전방으로의 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김민정 골키퍼도 챔피언 결정전 경험이 없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런 새로운 경험들을 통해서 네. 이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굉장히 높게 찼습니다. 임선주의 헤딩. 자, 급하게 걷어냈던 김도현. 자, 역시나 허리싸움 치열한데요. 장슬기. 뒤쪽 살짝 빼줍니다. 자, 김단비 그리고 이현영의 압박. 멈춰놓고 저번에 로빙 패스. 자, 헤딩으로 끌어냈습니다. 짧게 연결. 여민지 패스 연결됐고요. 오른쪽에는 마유가 있습니다. 네. 자, 마유. 한번 접어놓고요. 공간이 많습니다. 마유. 자, 뒤쪽으로 연결하는 과정 충돌이 있었는데요. 중앙에서 권은솜. 자, 김윤치가 천천히 뒤로 뺐습니다. 마도카. 오, 불안해요. 오. 자, 그리고 이 기회를 자, 살리지는 못했던 인천. 네, 하지만 계속해서 네, 끝까지 공을 취급해 주는데요. 네. 자, 네이버에서 1501님이 헐 권현에서 위원님 오랜만이에요. 라고 댓글 남겨줬습니다. 네, 정말 저도 빨리 돌아오고 싶었는데 네. 건강상의 이유로 약간은 이제 늦게 돌아온 점 정말 많은 분들께 죄송하고요. 오랜만에 돌아온 만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원래 권현 해설위원의 샤우팅 그럴 네네. 수 있죠? 아,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짧게 그리고 마유 연결되기 직전에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자, 상당히 전반전부터 양 팀의 템포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 정말 양 팀 선수들 모두가 굉장히 이제 좀 늦추는 것 없이 네. 계속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정설빈 뒤쪽 짧게. 자, 다시 왼쪽에서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얼리 크로스. 네. 자, 동료 선수가 없었고요. 이은미의 헤딩 전환을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선수들 간의 그런 소통이 잘 되는 그런 지금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네. 네, 이런 장면들 하나하나가 이제 선수들 간의 그런 뭐 소통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흔히들 인천 현대제철의 최전방 라인의 BTS 라인이라고 하는데 아, 네. 자, 오늘은 비아 선수가 없기 때문에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강력한 인천의 공격진이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제 뭐 강력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뭐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선수들 간의 그런 뭐 커리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만큼 이제 선수들 개인의 그런 기량도 좋습니다. 자, 한 번에 길게. 오! 자, 지금 볼 살아 있습니다. 자, 네. 마유. 마유. 왼발 슛 굴절이 있습니다. 자, 높게 뜬 공. 자, 서현숙이 이어봤고요. 네, 크로스. 서현숙의 크로스에 올라갔어요. 오! 자, 혼자 상황. 자, 임선주가 볼을 우선 빼내고 있습니다. 임선주. 아, 지금은 서현숙 선수의 크로스가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왔거든요. 네. 자, 이소담. 자, 뒤쪽으로 우선 내줍니다. 이영주. 짧게 김도현. 자, 유튜브 한희성 님이 임투파 유튜브 구독하고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자, 의도됐죠? 자, 요즘 이제 채널 임투파가 시즌 2 시작하고 나서 네네. 너무 재밌어요. 네, 안 그래도 네. 굉장히 이제 또 재밌게 영상을 정말 잘 만드시더라고요. 네. 네, 저도 항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출연을 원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뒤에서 네. 출연을 많이 했었죠. 아, 출연은 아니고 네, 많은 부분
이제 실험도 해보고. 네. 원 때나 그랬지 이제 투 때는 안 하셨잖아요. 네, 해달 아이가 하자고 했었는데. 네. 못했네요. 자, 감독님 제가 권현 해설위원을 섭외했습니다. 자, 하프라인 근처 뒤쪽으로 뺐습니다. 자, 김민정 골키퍼가 높게 올라와서 패스 연결시켰고요. 자, 역시나 인천의 특징하면 저렇게 김민정 골키퍼가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서 빌드업 과정에 참여를 하는 것이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김민정 골키퍼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발을 쓰는데 굉장히 익숙한 선수이기 때문에 전방으로 정말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선수들의 빌드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벤트 편에 뵙도록 하자고 이제 곧바로 올라왔죠. 자, 조금 먼 거리에서 이영주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박스 안쪽 연결됐어요. 정설빈 슛! 네. 자, 마지막에 전환을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네, 정설빈 선수가 계속해서 공을 이제 취급을 해주고 그리고 슈팅까지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아 지금 마유 선수가 이 공을 끊어내는 장면 그리고 서현숙 선수의 굉장히 날카로웠던 그 크로스 장면까지 네. 다시 보기가 나왔는데 정말 이 선수들이 얼마나 또 이렇게 챔피언 결정전에 오를 만한 선수들이었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수원도시공사의 파울이 선언이 됐고요. 자, 상당히 양 팀의 선수들이 전반전부터 이 정도의 활동량을 보여준다면 네네. 자, 후반전에 정말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그렇죠. 이제 뭐 체력적인 그런 요소도 신경을 써야 할 거고요. 네. 선수들 전체적으로 또 이제 라인 컨트롤을 하면서 그런 전략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영주 왼쪽 길게 김담비 한 번에 길게 오, 그리고 장슬기가 빨라요, 빠른 스피드를 빨라요. 이용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낮은 크로스 반대편 붙이는 과정에서 자, 아쉽게 빗맞고 말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장슬기 선수가 돌아뛰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장슬기 선수에게 공이 이제 침투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굉장히 이제 인천현대제철의 입장으로서는 청신호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이제 또 장슬기 선수가 얼마나 또 활동량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수원도시공사는 오늘 여민지 선수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충분한 휴식을 또 취하고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플레이오프 때도 여민지 선수가 10분 정도만 출전을 하면서 몸을 약간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문미라 선수나 이제 마유 선수가 굉장히 또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여민지 선수가 조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돌아서는 과정 이영주가 끊어냈었고요. 그리고 왼쪽 측면 장슬기. 자, 상당히 먼 거리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설빈에게 하지만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네. 아, 좀 굉장히 아쉬운데 네. 하지만 이제 장슬기 선수가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그 장면과 정설빈 선수가 순식간에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이 모습도 굉장히 좋았고요. 아, 지금은 김수현 선수가 라인 컨트롤을 굉장히 잘해줬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장슬기 선수의 패스 타이밍이 조금 늦었고요. 네네. 하지만 이제 그런 패스 타이밍을 적절하게 생각을 하고 김수현 선수가 살짝 라인을 올려주면서 상대방의 옵사이드를 유도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측면 그리고 자, 이영주의 머리에 맞고 아웃됐습니다. 자, 역시나 인천현대제철의 선수들도 수원도시공사의 측면 마유 선수와 문미라 선수를 가장 크게 경계할 텐데요. 네, 그렇죠. 자, 한쪽에서 이현영 볼을 잡아놓습니다. 네, 왼발 슛! 자, 김민정 골키퍼의 정면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현영 선수도 굉장히 이제 자신감 있는 슈팅을 보여주면서 그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발 슈팅이었는데 자, 첫 번째 유효 슈팅을 만들어냈고요. 자, 그리고 휘슬이 울렸습니다. 자, 인천현대제철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자, 라인 근처 이세은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아, 지금 뒤쪽에 임선주가 짧게 패스로 자,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김도현의 패스 짧게 그리고 왼쪽에서 장슬기 자, 한 번에 로빙 패스 그리고 이소담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소담 선수의 위치는 옵사이드.
네, 지금 옵사이드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은 네. 아무래도 이제 이소담 선수가 뭐 뒷공간을 침투해 들어가는 그런 좋은 장면도 있지만 수원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네 명의 수비진이 굉장히 라인 컨트롤을 잘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현장에서 조금 본 건데 네네. 아, 우선 유튜브 꼬꼬님이 갓설빈 댓글 남겨주셨고요. 아. 그 이소담 선수와 마두카 선수가 순간적으로 신경전이 또 있었어요. 아, 네네. 자, 안쪽으로 투입. 이현영, 원거리 왼발 슛! 어허! 김민정이 쳐냅니다. 아, 지금은 이현영 선수가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 김민정 골키퍼가 살짝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슈팅을 시도를 했거든요. 아, 자, 근데... 지금 이거는 네네. 정말 대단했습니다. 자, 네. 이현영 선수가 김민정 골키퍼가 조금 나와 있다는 것을 판단을 그렇죠.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김민정 선수도 굉장히 그것을 이제 잘 파악을 했어요. 네, 세컨볼 붙이는 과정. 자, 서현숙의 왼발 슈팅은 그대로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네. 조금 전 상황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네. 김민정 골키퍼가 이제 공을 넘어오는 것을 또 이제 무리해서 잡으려 하지 않고 그것을 이제 그대로 흘려 보내면서 위험한 위기 상황을 넘겼습니다. 자, 김민정 골키퍼로서는 굉장히 놀랄 만한 상황이었죠. 그렇죠. 자, 전반전 현재까지 가장 위험한 장면이지 않았나 생각이 네네. 듭니다. 자, 권은솜이 돌아섰습니다. 조직 패스 연결됐어요. 자, 하지만 계속해서 수원이 공격을 이끌어 나갑니다. 네, 확실히 권은솜 선수가 바라보는 그런 그런 진행 방향 이것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네, 자, 짧게 권은솜 앞쪽으로 연결. 자, 뺏기지 않았고요. 자, 오른쪽 이현영 크로스 올라갈 듯 말 듯 살짝 빼줍니다. 여민지. 아, 좋은데요. 자, 마지막에 김도현의 몸에 맞고 아웃됐습니다. 네, 하지만 뭐 여민지 선수도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코너킥 찬스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한 번의 코너킥 기회를 만들어낸 여민지. 네, 그리고 수원도시공사가 굉장히 이제 코너킥 상황에서 재밌는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네. 그런 장면에서 오늘 또 두 번째 코너킥 장면을 또 어떻게 만들어갈지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패스 짧게 연결시켰고요. 뒤쪽으로 길게 뺐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서현숙의 크로스. 자, 헤딩으로 먼저 끊어냈던 이소담. 박스 안쪽. 자, 이세은이 걷어냈습니다. 자, 수원 선수들이 라인을 올리면서 계속해서 네네. 볼을 다시 가져오고 있습니다. 임선주의 헤딩, 정설빈. 자, 권은솜이 멋진 패스를 보여줬죠. 이은미. 자, 정설빈이 볼을 가져왔는데요. 자, 지금 이거는 카드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네. 어드밴티지가 적용됐습니다. 자, 정설빈 올라가죠. 네, 먼 거리에요. 왼쪽에 빠르게. 장슬기. 장슬기. 자,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두 명 사이 크로스. 좋은데요. 자, 뒤쪽 내줍니다. 슛. 아, 골라인 아웃 됐습니다. 아, 지금 뭐 정철빈 선수가 하프라인에서부터 이렇게 권은솜 선수가 잡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런 다양한 장면들, 그리고 장슬기 선수가 이렇게 사이로 이제 공을 살짝 띄워서 패스하는 아주 센스 있는 패스까지 보여줬습니다. 네. 아, 결국에는 마지막 마무리는 이소담 선수였는데 자, 아쉽게도 임팩트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뭐 이소담 선수도 자신감 있는 그런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전환을 길게. 하프라인 근처 여민지, 뒤쪽 짧게 김윤지. 뒤쪽으로 빼줍니다. 자, 한 번에 오른쪽 측면을 바라봤고요. 마유. 마유의 왼발 패스, 수비 뒷공간. 하지만 패스가 조금 길었고요. 김민정 골키퍼가 빠르게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마유 선수의 장점이라고 하면 네. 이런 식으로 접어놓고 접어놓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킬패스를 찔러 넣어준다는 거거든요. 이런 장면을 또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현영 선수도 이제 움직였지만 지금의 플레이는 다소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반전 현재까지 수원도시공사는 계속해서 수비 뒷공간을 노리고 있고요. 네네. 자, 그리고 마유 선수의 시야와 그리고 그렇죠. 이현영 선수의 침투 과정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이제 시간이 이제 흘러가면서 점차 맞아간다면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
모습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네, 유튜브에서 파란검정님이 퀸천 이기자. 오. 아, 지금 라임을 굉장히 잘 맞추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자, 경주한 수원과의 플레이오프에서 쐐기 골을 기록했던 문미라 선수였고요. 자, 이은미가 스로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뭔가 이제 선수들의 거리에 대한 부분에 조금 항의가 네.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은미. 자, 중앙으로 그리고 권은솜. 권은솜 짧게 서현숙이 이어봤습니다. 서현숙의 로빙 패스. 오! 자, 수비 키를 넘기지 못합니다. 뒤쪽으로 연결 김담비. 자, 마유가 끝까지 압박하는데요. 서현숙이 네, 뺏어냈어요. 크로스 올라갑니다. 자, 김도현의 헤딩. 그리고 이영주가 마지막에 클리어링. 자, 권은솜이에요. 네, 반대. 자, 크로스가 낮게 올라갔습니다. 바두된 공, 권은솜의 헤딩. 자, 지금 인천이 맞나 싶을 정도로 수원도시공사가 정말 매서운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그런 킥이나 슈팅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네. 정말 그런 장면들에 있어서 뭐 인천 선수들도 굉장히 침착하게 그것을 잘 방어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점유율 자체는 수원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전방에서의 압박이 필요할 때는 선수들 전체가 전방 압박에 나서고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다 싶으면 전체적으로 또 라인을 내리면서 굉장한 완급 조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쪽 측면 김수영. 앞주로 연결 이후에 자, 여민지 등지면서 자, 넘어지지만 파울 선언되지 않습니다. 자, 임선주가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여민지 선수가 넘어져 있어요. 자, 중앙에서 이소담. 자, 왼쪽에 공간 많은데요. 정설빈에게 연결됐습니다. 정설빈. 자, 빠르게 제쳐놓고 다시 한번 접어놓습니다. 두 명 사이. 자, 마유의 다리에 맞고 아웃됐습니다. 인천의 코너킥. 네, 하지만 뭐 정설빈 선수의 뭐 드리블 돌파 그리고 이제 서현숙 선수의 기다리는 그런 수비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자, 왼쪽에서의 코너킥은 다이스가 준비하러 이동을 하고 있고요. 정설빈 선수가 뭔가 조금 답답함이 있는 네네.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이제 공을 받았을 때 그 이후에 바로 움직임이 있었다면 뭐 크로스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몸 상태이긴 했었거든요. 네. 자, 왼쪽 코너킥 다이스 올려줬습니다. 네, 맞게. 자, 수비가 터치라인 밖으로 아웃시켰습니다. 자, 확실히 오늘 수원 홈팬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네. 인천 원정 팬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인천 원정 팬분들도 이제 계속해서 응원을 펼쳐주고 자, 있습니다. 자, 크로스 반대예요. 정설빈. 오호. 자, 지금은 조금 강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네. 자, 곧바로 이은미 선수가 뭔가 괜찮다는 제스처를 보여줬는데 자, 아무래도 이제 시선이 볼에 그렇죠,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두 선수 모두가 이제 시선이 공에 있었고 그것을 이제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 고의성은 없었고요. 부딪히는 과정은 있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일어났습니다. 네. 자, 우선 두 선수가 서로 뭔가 이제 서로의 몸 상태를 체크해주는 네네. 장면도 굉장히 보기가 좋네요. 그렇죠. 뭐 선수들에게는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경기이기도 하지만 네. 이제 뭐 한 사람의 이제 선수로서 조금 부상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이제 모두 다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프라이 근처 떨궈 넣었습니다. 자, 권은솜의 패스 그리고 오른쪽에 마유에게 마유의 로딩 패스 헤딩 네, 뒤쪽 연결. 해봤는데요. 자, 문미라가 달려가는데요. 하지만 역시나 이 베테랑 김혜리 선수를 뚫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네, 사실 그리고 이제 이 선수들이 굉장히 이제 공에 대한 집중력이 뛰어나요. 네.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좀 우당탕탕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이제 공에 대한 집중력을 잃지 않고 끝까지 공을 취급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도현. 김민정.
자, 양 팀의 전반전이 상당히 빠른 시간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네네. 자, 슈팅의 개수가 정말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허리 싸움이 정말 치열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원에서 이제 뭐 파울도 잦게 일어나고 있고요. 네. 뭐 선수들의 그런 뭐 예측하는 그런 플레이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인터셉트하는 장면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현영 연결됐어요. 수비 뒷공간, 하지만 이영주가 끊어냈습니다. 자, 오늘 네이버에서도 정말 댓글이 많이 올라오네요. 네네. 장수기의 로빙 패스. 자, 마지막에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정설빈 선수의 위치는 옵사이드였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양 팀 선수들이 계속해서 뭐 이야기하셨듯이 중원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요. 그리고 이제 뭐 선수들 간의 이런 뭐 어떻게 보면 미스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정말 선수들이 이제 그 길목길목에 너무나도 잘 서 있고 또 예측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공을 끊어내는 그런 좋은 장면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김수현의 패스 끊겼는데 다시 수원도시공사에게 볼이 넘어왔습니다. 이소담의 압박. 자, 다이스가 빨라요. 직접 올라가면서 왼쪽에 있는 장슬기. 자, 앞에는 서현숙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나이스. 오. 자, 지금은 협력 수비가 돋보였습니다. 이현영 안쪽으로 연결, 여민지 선수의 발끝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현재 이제 대한민국 여자축구 WK리그 챔피언 결정 1차전은 네이버 TV 아프리카 그리고 카카오 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임선주 한 번에 전방으로 길게. 김수현의 헤딩. 정설빈이죠. 아크 정면. 짧게 이소담. 자, 왼쪽에는 따이스. 반대편 네. 크로스 올라갔는데요. 받아줄 동료가 없습니다. 네, 지금 뭐 따이스 선수와 정설빈 선수 간에 지금 약간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보였는데 네. 뭐 정설빈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골대 쪽으로 바짝 붙여서 크로스를 해주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콜린 벨 감독이 지금 담요를 덮고 있죠. 아, 네. 지금 뭐 날씨도 굉장히 춥고 뭐 그러기도 하는데요. 지금 굉장히 또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서 선수들의 이제 몸 상태나 그런 뭐 선수들의 기량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지가 상당히 궁금한데요. 아, 그렇죠. 자, 높게 떴습니다. 자, 우선 최종 훈련 명단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제 많은 선수들이 명단에 올랐고요. 자, 이소담 그리고 왼쪽에 따이스. 패스가 조금 길었지만 따이스가 살려냈습니다. 앞에는 서현수. 따이스 두 명 사이 좁은 공간 빠져나왔어요. 자, 하지만 다시 한번 막힙니다. 네, 굉장히 잘 지켜내고 있는데요. 네. 자, 뒤쪽으로 빼줬고 김단비. 자, 이렇게 이영주에게. 자, 특히나 이영주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평소보다도 뭔가 수비적인 위치에서 집중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수비형에서 서 굉장히 이제 지금 수원도시공사가 굉장히 이제 빠르게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또 수비 뒷공간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제 뭐 짧은 패스나 긴 패스를 자유자재로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높은 위치보다는 살짝 낮은 위치에서 좀 수비를 더욱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스로인 준비하는 수원도시공사. 서현숙 던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하프라인 근처. 자, 라인아웃 되지 않았습니다. 이세은 발 맞고 안쪽에는 김윤지. 자, 김윤지가 천천히 올라가면서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이은미 한 번에 길게 로빙 패스. 김도현의 헤딩이 있었고요. 이영주. 네, 빠르게 나갈 수 있을까요? 자, 이세은이 왼쪽에 있는 따이스에게 연결시킵니다. 나이스. 안쪽으로 짧게 장슬기가 볼을 마지막에 뺏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마유에게 연결시킵니다. 마유. 자, 김단비가 볼을 놓쳤어요. 자, 지금 파울 선언되지 않습니다. 김단비 한 번에 중앙으로 연결. 이소담 전진 패스. 자, 장슬기 그리고 오른쪽으로 내줍니다. 김혜리. 네, 크로스 올라갔어요. 뒤쪽 넘어갔는데요. 과연? 이세은 반대편. 자, 굴절됐습니다.
강한 몸싸움이죠. 네, 지금 서현숙 선수도 이제 공을 지켜내는데 힘을 쓰고 있고요. 아, 네. 자, 그리고 이 장면에서 마지막에 굴전이 있었는데 서현숙과 이세은의 이 경합 과정이 정말 치열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김담비. 오. 자, 먼 거리를 한번 달려봤고요. 김혜리, 그리고 그 앞에는 문미라가 있는데 김혜리가 조금 더 빨랐습니다. 네, 꺾어줬고요. 슈팅! 자, 이소담의 슈팅이 높게 떴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이런 뭐 컵백 장면도 굉장히 좋았고요. 네. 아, 김혜리 선수가 이것을 이겨내고 이소담 선수가 빈 것을 정확하게 보고 찔러 넣어줬습니다. 자, 김혜리 선수가 순간적인 스피드가 정말 빠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미라 선수도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자랑하는 선수인데 문미라 선수가 이렇게 달려가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자신감 있게 그것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선덕여왕님께서 독주는 노잼, 수원 이겨라 이렇게 댓글을 남겨줬습니다. 네, 이런 댓글을 볼 때마다 작년 챔피언 결정전도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네. 네, 그때도 이제 뭐 누가 이기냐, 뭐 경주가 이겨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봤는데 오늘 경기가 또 어떻게 치러질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슬기. 자, 가천 유나이티드님이 비하가 없어도 보여주는 퀸천 공격력. 굉장히 이제 또 재밌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자, 지금 패스 연결됐고요, 나이스. 뒤쪽으로 내줍니다. 김담비. 자, 넘어지는데 일어나라는 주심의 제스처.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현영이 있습니다. 자, 짧게 원터치 패스. 오른쪽에서 마유가 이어봤습니다. 자, 마유. 안쪽으로 접어놓고 우선 뒤쪽으로 연결. 네. 버른 소매 얼리크로스 짧아요. 자, 상승이 짧게. 그리고 이세은이 왼쪽에 이영주에게. 네, 아무래도 이제 인천 선수들이 수원도시공사가 계속해서 킥을 시도하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물러서는 그런 수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런 장면에 있어서 뭐 킥을 하다가도 아무래도 이제 뭐 짧게 패스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에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마도카. 짧게 김수현. 자, 우선 템포를 조금씩 조절하고 있는 두 팀이고요. 네. 자, 다이스의 강한 압박. 자, 마지막에 다이스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지금 정말로 이 중원에서의 이런 몸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조금 전에 보셨듯이 이제 뭐 서현숙 선수와 다이스 선수의 그런 몸싸움 그런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선수들이 강한 몸싸움을 보여주면서 오늘 경기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현숙의 패스, 마유. 자, 역시나 앞에는 김담비가 막아서고 있는데요. 네. 자, 이뉴보다 자, 지금은 김담비 선수의 파울이 선언됐고요. 네, 지금 뭐 코너킥보다 훨씬 좋은 곳에서의 프리킥 찬스를 만들어냈거든요. 아우, 네. 자, 지금 자 오른쪽 측면 김담비 선수의 파울이 있었습니다. 나의 FC 서울님이 이뉴보다 현대제철이 축구 잘하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네. 자, 이뉴가 온지 혹시 뭔지 예상이 가시나요? 뭐 인천 유나이티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네, 조심히 해보는데. 네. 자, 권혜은 해설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너무하시네요. 자, 지금 곧바로 이제 이은미 선수가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 많은 수원 팬분들이 골이라는 단어를 외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찬스를 또 어떻게 살려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은미가 준비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선수들의 그런 경기하는 그런 모습을 약간 저지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올라갔어요. 오, 짧게! 김민정 막아냈어요. 자, 그리고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아, 지금은 굉장한 혼전 상황이었거든요. 네. 자, 다시 보실까요? 아, 정말 짧고 정확하게 들어갔고. 자, 이 장면에서 우선
서현숙 선수가 이제 뒤꿈치로 건드린 게 김민재 골키퍼가 한 차례 막아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뭔가 혼전 상황에서 마지막에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은미 선수가 이렇게 굉장히 이제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자, 뒤쪽으로 백패스 이후에 김민정이 걷어냈습니다. 자, 지금 자, 선수들의 이 몸싸움이 조금 격해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격해지는 만큼 지금 관중석의 열기도 굉장합니다. 네.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에서 정설빈 선수의 파울. 네, 지금 컨트롤 이후에 동작에서 이제 다리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자, 이은미가 다시 한번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소 먼 거리기는 하지만 네, 이은미 선수라면 충분히 이제 무회전 슈팅도 가능하거든요. 자, 이은미. 네, 올려줬어요. 헤딩! 자, 그 전에 부심의 깃발이 한 차례 올라갔었고요. 주심은 골킥을 선언했습니다. 네, 하지만 정말 이은미 선수의 뭐 정확한 그런 크로스도 좋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들어가면서 네, 자 지금 김윤지 선수의 업사이드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에 헤딩으로 정확히 맞지는 않았고요. 네, 하지만 오늘 수원의 모습 굉장히 이제 강한 모습 그리고 전방에서부터의 그런 많은 찬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플레이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김민정 전방으로 길게 반두가 됐는데요. 자, 다이스가 살려내지 못합니다. 자, 공격권은 수원에게 넘어갔습니다. 김수현 마도카 그리고 서현수. 자, 뒤쪽에서 우선 천천히 볼을 돌리다가 한 번에 앞쪽으로. 자, 인천의 공격이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소담 그리고 따이스에게. 자, 원터치로 돌아 들어가는 김혜리를 바라봤고요. 자, 측면에서 따이스. 네, 자, 김혜리 살려냈어요. 패스가 연결됐습니다. 뒤쪽으로 연결 이후에 이영주. 자, 중앙으로 이세은. 네. 자, 왼쪽 바라봤습니다. 김담비. 자, 크로스 네, 올라갔는데요. 깊게. 네. 자, 지금은 김담비 선수의 크로스가 전환을 골키퍼에게 안겼습니다. 네, 다소 깊었던 그런 크로스였기 때문에 전환을 네. 선수가 네, 쉽게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은 오우. 자, 인천의 파울이 선언됐고요. 자, 해설자님 사진 실화. 아. 네. 실화? 실화이긴 하죠. 네. 저도 저렇게 네. 이렇게 화장을 해놓으니까 네. 네. 저런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자, 또 해보고 싶으신가요? 나쁘지 않은 경험이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벤트 편은 네. 네? 자, 두 번째 이제 네. 새로운 화보를 한번 찍어보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자, 상당히 먼 거리에서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는 수원도시공사. 하지만 또 준비된 세트피스가 있기 때문에 네네. 자, 이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서현숙 선수의 크로스도 굉장히 날카로운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자, 깊숙하게 붙였는데 자, 선수들이 그 전에 충돌하는 장면이 조금 있었고요. 네, 서현숙 선수의 크로스가 약간 길면서 이제 김민정 선수가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김혜리 선수가 굉장히 자신감이 있네요. 임선주 선수군요. 네. 수비 지역에서 자신감 있게 플레이를 하는 네. 모습. 박스 안쪽 장슬기입니다. 장슬기의 슛. 자,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네, 하지만 장슬기 선수 역시 또 굉장히 이제 전방으로 뛰어들어가는 그런 방향이나 그리고 방금 전에 보여줬던 컨트롤 이런 장면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수원도시공사의 수비에서도 그것을 막아내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현재까지 인천 현대제철은 유효 슈팅이 없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인천 선수들이 약간은 이제 골대 쪽으로의 방향보다는 네. 조금 사이드 위주의 공격을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원 선수들이 사이드 쪽으로 몰아내는 그런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공돌이님이 안풍은 실물이 났다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네. 네, 정확한 눈썰미를 갖고 계십니다. 네, 그래도 뭐 실물로 많이 보신 분인 것 같죠? 네, 아무래도 이제 경기장에 많이 와주시는 팬분 같은데 제가 사실 카메라 빠리려고 안 받아요. 저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서현수 개수로인 마도카. 굉장히 잘 받으시는데 왜요? 아닙니다. 네, 저한테 또 한 번의 복수를. 자, 한 번에 길게 끊어냈습니다. 자, 여민치. 짧게 권은송. 라인 근처에서 뒤쪽으로 빼줍니다. 자, 오른쪽에는 마유가 있고요. 마유. 자, 역시나 전반전 종료 직전까지 수원도시공사가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졌는데요. 자, 두 명 사이 문미라 지켜냈어요. 자, 마지막에 김담비의 태클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뭐 계속해서 혼전 상황을 만들어내는 데는 성공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장면에서 누구의 집중력이 더 강한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이어졌고요. 자, 그리고 인천의 역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연결 네, 됐어요. 연결이 정설빈. 정설빈. 네, 과연 접어놓고요. 오른발 슛. 아. 크로스바 위로 높게 뜨고 말았던 정설빈의 슈팅이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좋은 장면이었어요. 네. 역습 찬스를 굉장히 깔끔하게 이어갔던 장면이었거든요. 자, 지금 아, 네. 문미란 선수가 볼을 지켜내는 장면이 잠시 나왔었고요. 그리고 빠른 네네. 역습 상황 이후에 정설빈의 슈팅까지. 네, 정설빈 선수 역시도 안으로 치고 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슈팅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소 아쉽게 공 밑을 차면서 공이 위로 뜨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사실 오늘 인천현대제철 선수들의 슈팅이 조금 골문 밖으로 나가는 네네.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힘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뭐 공을 세게 차려고 혹은 이제 더 정확히 차려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이제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오히려 공이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이 나오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유에게 오! 오! 자, 네. 지금 김담비 선수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마유 선수가 굉장히 좋은 컨트롤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 트래핑 이후에 네네. 김담비 선수가 마유 선수에게 무슨 말을 했거든요. 네. 자, 지금 이 장면에서 마유 선수가 굉장히 영리하게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컨트롤 이후에 이제 트래핑이 굉장히 이제 저런 걸 보고 순두부 트래핑이라고 하죠. 네. 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이제 깔끔한 트래핑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 이제 몸싸움 과정에서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자, 이은미가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이은미 높게 네. 올렸어요. 헤딩! 골라인 아웃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네, 선수들도 굉장히 아쉬워하는데요. 네. 네, 이런 장면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또 소중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양팀의 챔피언 결정 1차전 전반전의 정규 시간이 이제 거의 모두 흘러갔고요. 추가 시간이 얼마나 주어질지 한번 봐야겠는데 1분이 주어졌습니다. 자, 전반전 추가 시간은 1분이 주어졌습니다. 자, 양 팀은 아직까지 모두 득점 없이 경기가 팽팽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높게 뜬 공 김윤지의 헤딩 그대로 터치라인 밖으로 흘렸습니다. 네, 정말 시간이 언제 이렇게 다 흘러갔나 싶을 정도로 네. 선수들이 정말 굉장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렇게 좁은 곳에서의 그런 패스웍 그리고 이제 서로 간에 포기하지 않는 그런 끈기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던 전반전이 이제 막바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네, 자, 지금 태클이 조금 깊었는데요. 네. 자, 이소담 선수였는데 오. 자, 우선 이소담 선수에게 카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수원의 벤치에서는 이제 왜 카드가 나오지 않느냐 네네. 항의가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이것이 이제 주심의 성향인 거죠? 그렇죠. 이제 뭐 주심의 성향에 따라서 파울을 이제 뭐 잘 부는 주심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그런 주심이 있거든요. 그런 장면들을 이제 또 잘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자, 이렇게 전반전이 주심의 휘슬과 함께 종료가 됐습니다. 자, 수원도시공사와 인천현대제철의 챔피언 결정 1차전. 자, 양팀 모두 득점 없이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지금 뭐 전반전 경기를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네. 굉장히 이제 팽팽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중원에서부터의 그런 싸움이 치열하게 진행이 되면서 수원도시공사의 볼 점유율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그 높은 점유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그리고 다양한 슈팅을 만들어내는 그런 좋은 장면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유효 슈팅 자체는 수원이 훨씬 좋은 상황을 많이 만들어냈고요. 자, 인천은 슈팅을 5차례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유효 슈팅이 없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뭐 수원도시공사가 굉장한 압박을 많이 보여줬고 그리고 이 공이 사이드로 흘러가게끔 만들어줬던 그런 과정들 속에서 조금 인천현대제철이 유효 슈팅을 가져가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팀의 치열한 후반전으로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입니다. 이거는 함부로 보여주면 안 되는 나의 사생활인데. 야, 근데 눈썹 없으니까 진짜 못생겼다. 뭐를 먹냐면요. 앉아!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좀 후회할 것 같은데, 나가면. 오백에는 이은미, 마도카, 김수현, 서현숙, 중원에 권은솜, 여민지, 김윤지, 그리고 전방에는 문미라, 이현영, 마유 선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문미라 선수는 김단비, 김도현, 임선주, 김혜리, 중원에는 이세은, 이영주, 이소담, 전방에는 장슬기, 정설빈, 다이스 선수가 준비합니다. 네. 현대제철일지 양팀의 챔피언 결정전 1차전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수원도시공사, 화면 오른쪽에 인천현대제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 측면, 자, 지금 살짝 흘려줬습니다. 중앙에서 그리고 오른쪽에 문미라에게 연결됐습니다. 문미라. 자, 앞쪽에 김단비 선수가 서 있는데요. 박스 안쪽 네, 살짝 접어놓고 왼발 슛. 자, 그대로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아, 지금 뭐 문미라 선수 굉장히 자신감 있는 드리블 돌파를 보여줬고요. 뭐 지난 경기. 자, 높게 뜬 공. 자, 서현숙이 이어봤고요. 네, 크로스. 서현숙의 크로스 올라갔어요. 오! 자, 혼전 상황. 자, 임선주가 볼을 우선 빼내고 있습니다.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박스 안쪽 연결됐어요. 정설빈 슛. 네. 자, 마지막에 전환을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네, 정설빈 선수가 계속해서 선수와 공을... 문미라 선수를 가장 크게 경계할 텐데요. 네, 그렇죠. 자, 안쪽에서 이현영 볼을 잡아놓습니다. 네, 왼발 슛. 자, 김민정 골키퍼의 정면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현영 선수도 뺐습니다. 자, 정설빈 올라가죠. 네, 먼 빠르게, 거리에요. 왼쪽에 빠르게. 장슬기. 장슬기. 자,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두 명 사이 크로스. 좋은데요. 자, 뒤쪽 내줍니다. 슈팅. 아, 골라인 아웃 됐습니다. 아, 지금 뭐 정설빈 김혜리 그리고 그 앞에는 문미라가 있는데 김혜리가 조금 더 빨랐습니다. 네, 꺾어줬고요. 슈팅. 자, 이소담의 슈팅이 높게 떴습니다. 네, 보여주는 장면들이 이어졌고요. 자, 그리고 인천의 역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연결 네, 됐어요. 연결이 정설빈. 됐어요. 정설빈. 네, 과연 접어놓고요. 슈팅. 오른발 슛. 크로스바 위로 높게 뜨고 말았던 정설빈의 슈팅이었습니다. 이제 또 잘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자, 이렇게 전반전이 주심의 휘슬과 함께 종료가 됐습니다. 자, 수원도시공사와 인천현대제철의 챔피언 결정 1차전. 자, 양팀 모두 득점 없이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원도시공사 김수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김수현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 경기 플레이오프에서 경주한 수원과 네. 정말 대단한 경기를 치렀습니다. 네. 아, 그날 경기가 끝난 뒤에 어떤 심정이셨나요? 저희가 어쨌든 작년에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좀 대갚아준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네. 자, 그날 이 수원도시공사는 정말 단단한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그 수비의 중심에는 김수현 선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역할을 맡으셨나요? 제가 중심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선수들이 좀 잘해줬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자, 수원도시공사는 9년 만에 왕좌의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챔피언 결정 1차전 상대가 인천인데 오늘 인천과의 경기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전혀 두렵지 않고요. 저희는 어찌됐든 도전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희도 수원 홈에서 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좋은 경기력으로 오늘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경기 시작 전에 박기령 감독님께서 해준 말 중에 가장 네. 인상 깊게 남았던 말이 혹시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팅. 최선을 다하자, 너희들만 믿는다, 뭐 이런 예를 들어서 너무 많아가지고 네. 감독님이 저희한테 항상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감독님이 했던 말 중에 감독이 아무리 좋은 스텝들이 오고 감독이 왔고 좋은 전술을 써도 선수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좀 어떻게 들어보면은 어쨌든 선수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크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면서 선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선수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제가 좀 되게 부끄러운 일인데 첫 챔프이거든요. 네. 근데 부상으로 두 달 정도 공백기가 있었는데 선수들이 좀 잘해놔서 제가 없는 동안에도 잘해놔서 제가 챔프 라는 걸 할 수 게임을 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뒤에서 항상 게임 안 뛰는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응원해주고 몸도 열심히 풀어주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되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멋진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원도시공사 김수현 선수 만나봤습니다. 인천현대제철의 이소담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소담 선수는 인천의 기안팔사다 이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네. 별명 마음에 드시나요? 아니요, 진짜 기안팔사님께서 들으시면 정말 기분 나쁘실 것 같고요. 네. 네, 뭐 저는 괜찮습니다. 뭐 장슬기 선수가 실제로 봤는데 뭐 되게 몸집도 크시고 네. 얼굴도 뭐 잘생기셨다고 해가지고 네, 저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소담 선수, 오늘 드디어 챔피언 결정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네. 상대가 수원도시공사인데 오늘 네. 경기는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일단 네, 수원이 결정된 후에 많이 수원 경기도 보고 뭐 많이 분석도 해보고 했는데 네, 수원이 이제 리그 때도 워낙 강한 팀이어서 많이 긴장되기는 하는데 네, 일단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인터뷰 전에 이소담 선수와 제가 이야기를 짧게 나눴었는데 네. 인천의 선수들도 긴장을 한다 네. 이렇게 말을 해주셨거든요. 네. 물론 언니들이 이제 경험도 많고 뭐 긴장을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조금의 긴장은 네, 필요한 것 같아서 이제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네, 워낙 경험 많은 선수들도 조금씩의 긴장은 다 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인천현대제철은 이번 시즌 무패 기록을 갖고 있는데 네. 이곳 수원 홈에서 계속 무승부를 기록했어요. 네. 오늘 경기는 예상 스코어 몇 대 몇 예상하시나요? 저는 2-0으로 저희가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인천현대제철의 새로운 감독이죠. 네. 정성천 감독이 벤치에 앉았습니다. 네. 정성천 감독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나요? 일단 많은 이야기는 해주시지 않았고요. 네, 일단 중요한 이제 포인트 정도만 잡아주셨는데 네, 감독님께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네, 니네 어릴 때 다 배웠지 않냐 뭐 이렇게 하시는데 네, 그것 또한 그런 기억 또한 이제 살려서 네, 오늘 경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경기 같이 뛸 선수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날씨도 많이 춥고 네, 그동안 많이 이제 1년 동안 힘들었고 이제 많이 마지막 챔피언 결정전만을 남기고 있는데 네, 이것까지 잘 마무리해서 네, 올해 힘들었던 거 다 이제 좋은 결과로 받기를 네, 제가 스스로 기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멋진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천 현대제철 이소담 선수 만나봤습니다. 사와디카.
이거는 함부로 보여주면 안 되는 나의 사생활인데. 야, 근데 눈썹 없으니까 진짜 못생겼다. 어. 뭘 먹냐면요. 앉아.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좀 후회할 것 같은데 나가면. For my whole life, I didn't know if I even really existed, but I do. 허영국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골문에는 윤영글 골키퍼, 보백에 서아리, 정영아, 김혜영, 박세라, 중원에는 정지현, 아스나, 김아름, 박예은, 이네스, 그리고 전방에는 나희 선수가 있습니다. 원하늘 골키퍼, 그리고 5백에 이은미, 서예진, 마도카, 김수현, 서현숙, 중원에 권은솜과 김윤지, 전방에는 문미라, 이현영, 마유 선수가 있습니다. 네,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초록색 유니폼 홈팀 경주한 수원, 그리고 오른쪽에 빨간색 유니폼의 원정팀 수원도시공사가 자리하고 있는 경주한 수원. 나희 다시 오른쪽 측면으로 연결시켰습니다. 박세라 왼발 크로스. 자, 전하늘이 안전하게 잡아냈습니다. 나희 선수가 자, 박세라 동료 선수를 찾고 있습니다. 전바로 러빙 패스, 나희를 바라봤어요. 나희, 서예진이 막아서고 있는데 나희 슛! 네. 막아냈습니다.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수비적인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자, 수원. 크로스 올라갔어요. 좋아요. 네. 자, 밖으로 크게 빗나갔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나희 선수는 나희 선수와의 콤비네이션을 좀 잘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뒤쪽으로 백헤딩. 마유 빨라요. 마유 연결됐습니다. 마유. 마유 왼발 골! 플레이오프에서 선취골은 수원도시공사 마유의 캐슬입니다. 네, 순식간에 득점을 만들어내는 마유인데 이번에 수원이 한 번의 역습으로 뭐 이현영 선수의 헤더 이후에 또 문미라 선수의 킬패스, 마유의 스피드를 이용한 굉장히 세 명의 공격수가 만들어낸 굉장히 아름다운 득점이었습니다. 자, 너무나 침착한 마무리였습니다. 그렇죠. 자, 문미라 선수의 패스가 굉장히 예술이었어요. 네, 마유 선수 왼발을 잘 쓰는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슈팅 각도가 넓었거든요. 네. 이런 찬스 놓치지 않죠. 자, 이렇게 단 한순간의 공격으로 수원이 한 점차 리드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좀 경주가 주도권을 가지고 플레이를 소유권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경기였는데 네. 역습 한 방에 또 수원이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전반전 초반부터 박기령 감독이 자, 끝까지 볼을 건드렸던 김수현이고요. 자, 왼쪽으로 연결됐습니다. 접어놓고요. 오른발 슛! 네! 어허! 자, 전환을 골키퍼가 쳐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박예은 선수의 슈팅으로 보였는데 네. 굉장히 날카로운 슈팅을 통해서 김아름. 자, 크로스 올라갔어요. 헤딩! 네! 옆으로 빗나갔습니다. 아스나의 헤딩. 그렇죠. 이번에도 아무래도 이제 높이를 활용한 공사 선수들 오늘 수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준비가 잘된 모습을 보여줬고 네. 그리고 역습 선수비 이후에 좀 빠른 역습을 통해서 경기를 운영하고 있는 수원입니다. 자, 이은지 접고 드롭에서 올라갔습니다. 골 포스트를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후반전 역시 선수비 후역습을 노리고 있는 수원도시공사인데요. 그렇죠. 이번에는 네. 자, 전환일 골키퍼의 정면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또 나희 선수가 타겟 역할을 네. 훨씬 더 득점으로 득점에 가까운 슈팅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문미라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문미라 문미라 빨라요. 접어놨어요. 슈팅 골! 문미라 팀의 추가골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이네요. 문미라. 네, 이번에 굉장히 좋은 찬스를 만들어냈던 경주였는데 그 이어지는 장면에서 수원이 굉장히 빠르게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한 골 더 달아내고 있습니다. 문미라 선수의 개인 능력이 돋보였던 그런 득점 장면이었죠. 자, 문미라 선수가
너무나 시원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아, 화타 하프라인에서부터 드리블 돌파를 통해서 네. 아, 윤영근 골키퍼의 키를 살짝 넘기는 아, 굉장히 멋진 득점을 통해서 수원이 2대0으로 앞서나갑니다. 자, 정말 너무나 깔끔한 득점이었고요. 정용화 그렇죠. 선수를 페인팅으로 제쳐내고 문미라 선수가 윤영근 골키퍼의 네. 스피드를 이용한 역습을 좀 더 확실하게 노리고 조금 더 수비에 집중을 하려고 헤딩! 자 왼쪽으로 비나갔습니다. 자 지금 슈팅이 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궤적 자체가 조금 자 프라임 근처에서 전은하의 패스 나희 이네스에게 이네스 달려가는데요. 아 네 이네스 선수 굉장히 빠르게 침투를 했는데 네. 아 전환을 골키퍼 굉장히 어깨싸움 강하게 아, 그리고 거래서... 패스 연결됐어요. 문미라 왼발 슛! 슛! 네. 나가는 윤영대 자 문미라 선수가 정말 자 4분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그렇죠. 아스나 넘어지는데요. 박현! 네. 천하늘의 골키퍼. 네. 자 다시 한번 코너킥 이정은 높게 올라왔습니다. 오 있어요. 여민진. 네. 자 여민진 선수가 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남지 않았네요. 네. 자 이렇게 종료 휘슬이 울리면서 리벤지 매치였던 2019 WK리그 플레이오프 자 양팀의 후반전을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2019 WK리그 챔피언 결정 1차전 수원도시공사와 인천현대제철의 경기가 수원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오규상 회장님의 모습이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챔피언 결정전인 만큼 많은 분들이 이제 오셔서 함께 뭐 즐기기도 하고 또 유심히 지켜보기도 하면서 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김두리 선수입니다. 네. 자, 지금 마치 저에게 약간 미션을 준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자, 누군지 알아보겠냐. 아~ 네. 자, 김우리냐 김두리냐. 근데 정확히 네, 김두리 그렇습니다. 선수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이 추운 날씨에도 먹을 어우. 자 지금 아, 수원 네. 종합운동장에서 먹방을 찍고 있는 아, 백종화 해설위원이죠. 네. 네. 자 지금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고 있어요. 네. 네. 두리번 두리번. 네. 자 프로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콜린벨 감독 역시 이제 잠시 후에 후반전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 일어서 있는 것 자체가 조금 날씨가 춥기 때문에 네, 그런 그렇습니다. 것으로 보이고요. 자 양 팀의 전반전을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슈팅 수원도시공사가 총 7개 그리고 인천이 5개를 가져갔는데 인천은 유효 슈팅이 없고요. 수원은 3개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 3개의 유효 슈팅이 굉장히 또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여줬던 뭐 코너킥이나 여러 가지 이제 패스 플레이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수원도시공사 굉장히 좋은 찬스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팀 통틀어서 총 9개의 파울이 나왔는데 그중에 7개가 인천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원에서의 그런 압박도 굉장히 심했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 이제 들어가는 그런 네. 장면에서 이제 아 네 굉장히 유심히 자 제가 틀린 것 같은데요. 자 김두리 선수가 네 아 제가 맞군요. 김두리 선수가 맞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맞네요. 맞네요. 역시 아 제가 오히려 조금 당황을 해가지고 네. 네네. 자 넘겨주시죠. 자 아 정말 완벽하게 그냥 맞추고 넘어가는 거였는데 네. 아 조금 아쉽네요. 괜찮습니다. 네. 잘 맞추셨습니다. 자 양 팀의 선수들이 그라운드 위로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수원도시공사를 이끌고 있는 박희령 감독 확실히 홈에서 인천을 상대로 쉽게 실점을 하지 않고 있는데 네네. 아쉬운 것은 득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지금 유효 슈팅을 이제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네.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또 이제 위험한 장면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 자체가 조금 더 이제 집중력을 가져서 득점까지 연결을 한다면 굉장히 이제 유리한 상황에서 2차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카메라 감독님 지금 이제 네네. 귓속으로 빨리 V에 네, 이 소리가 들려왔을 거예요. 아. 자 그리고 다이스 선수가 굉장히 추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날씨도 춥고요. 추운데다가 바람도 많이 불고 있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이제 체감 온도가 굉장히 더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제가 이제
중계를 하고 있는 와중에 네네. 계속해서 이제 핸드폰에 알림이 떴는데 이게 날씨와 관련된 추위를 조심하라는 속보였어요. 자, 그만큼 날씨가 굉장히 쌀쌀하기 때문에 자 선수들의 이 건강도 조금 염려가 됩니다만 오늘 경기 반드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양 팀의 선수들이 다시 그라운드 위에 올라왔습니다. 네, 또 후반전에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 팀의 후반전 2019 WK리그 챔피언 결정 1차전의 후반전이 자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양 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파란색 유니폼 인천현대제철, 화면 오른쪽에 빨간색 유니폼의 수원도시공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시작부터 굉장히 깊게 찔러준 수원도시공사인데요. 네. 그것을 또 인천현대제철 굉장히 이제 강한 압박으로 막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순간 캐스터인 줄 알았어요. 아. 자, 다이스. 자, 하이에나 등급. 아하, 네. 아, 자, 코먹지만 열심히 중계 중에. 자, 제가 그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거든요. 네네. 혹시나 이제 시청자분들께 조금 불편할까봐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유. 자, 끊어냈고요. 김단비가 왼쪽에 있는 장슬기 바라봤습니다. 장슬기. 자, 서현숙이 굉장히 영리하게 어깨를 먼저 넣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런 식으로 이제 공을 어깨를 넣으면서 이 공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네. 저 정도로 이제 서현숙 선수가 굉장히 이제 또 베테랑으로서 경기도 많이 치르면 치를수록 그런 경험치가 늘어나는 그런 좋은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체감 온도가 6도로 2도가 떨어졌어요. 네. 그만큼 이제 굉장히 날씨도 추워졌고 선수들이 느끼는 그런 것들도 좀 더 날씨가 또 쌀쌀해졌다고 이제 생각이 들 텐데요. 그만큼 이제 선수들이 집중력을 더하고 많이 뛰면서 조금 체온을 올리는 그런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라인 근처 마지막에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이제 민다는 그런 제스처를 취해봤는데 네. 그 정도로 지금 선수들 간의 그런 좀 신경전이나 이런 경기에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튜브에서 백승현 님이 체감온도 6도 덜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자, 그만큼 이곳 지금 현재 날씨가 너무 추워요. 네. 하지만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면서 이제 또 관중석의 온도와 이제 경기장의 온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쪽 짧게. 자, 한번 소견했고요. 김단비의 로빙 패스 헤딩으로 끊어냈습니다. 자, 라인 근처. 네. 자, 지금 헤이크 동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얼리 크로스. 자, 아크 정면에서 마지막에 볼을 넘겨줬습니다. 자, 문미라 선수였고요. 자, 권은솜의 인터세트. 여민지 전지 패스. 원투 네, 패스로 좋아요. 빠져나옵니다. 여민지. 뒤쪽 흘려줬고요. 먼 네, 거리 오른발 슛. 자,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네, 지금 뭐 먼 거리에서도 계속해서 슈팅을 시도하면서 네. 그거 좋은 장면들을 만들어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유소녀 선수들인 것으로 보이죠? 네. 자, 이렇게 단체로 이제 경기장에 직접 와서 또 축구 선수의 꿈을 키우고 있는 선수들이 직접 이렇게 경기를 또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문미라가 이어왔습니다. 김혜리 선수도 정말 빠르네요. 네,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또 문미라 선수가 치고 가는 것을 또 방해를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임선주 선수는 굉장히 계속해서 밝은 미소로 선수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짧게 던져줬고요. 여민지 안쪽으로 넣는 과정. 자, 다이스가 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다이스가 걷어낸 공은 자, 수원도시공사의 스로인으로 연결됐습니다. 자, 단체 관람은 현대청운중 선수들이라고 지금 네네네. 청운중학교 선수들이거든요. 자, 좁은 공간에서 자, 이번에는 인천현대제철의 스로인이 선언됐습니다. 네, 지금 뭐 계속해서 공이 이제 지금 또 네, 번복이 됐어요. 네네네.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수원도시공사가 다시 공격 기회를 맞습니다. 자, 친절했다. 네, 친절한 아이탑. 네.
상황 정리까지. 네. 자, 계속해서 같은 위치에서 스로인 준비하고 있는 수원도시 공사. 자, 이은미가 다시 던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짧게 연결, 여민지 두 명 사이 빠져나오지 못했고요. 다이스가 전방으로 처리. 어깨싸움 인천이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네. 이세린이 이어받고 오호! 김윤지 곧바로 경고 카드를 받습니다. 네, 지금 이것이 흘렀다면 굉장히 빠른 역습을 가져갈 수 있었거든요. 네, 네 그것을 제지하면서 네 경고를 받게 됐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뭔가 인천의 선수들이 조금 더 항의하는 과정에서 주심과 조금 트러블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뭐 이세은 선수도 굉장히 이제 빠른 타락박을 보여줬는데 그것이 아쉽게도 네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윤지 선수가 경고 카드를 받으면서 인천의 공격으로 다시 출발했습니다. 짧게 연결. 자, 그리고 빠르게 뛰어가는데 임선주가 끌어냈고요. 라인 근처 이소담의 전진 패스. 네, 지금 선수 간의 압박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이은미 전방으로 길게. 자, 김민정 나오는데요. 마지막에 걷어냈습니다. 이소담의 헤딩 이후에 이영주와 주고받습니다. 이소담 그리고 라인 근처 다이스 이어받고요. 다이스. 네, 다이스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낮은 크로스 수비가 먼저 처리했습니다. 자, 박스 안쪽에서 전방으로 클리어링. 오, 네. 자, 이현영 그리고 이소담. 자, 임선주가 중앙에서 뺏기지 않고 이영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연결 장슬기. 한 차례 접어놓고요. 네, 원거리 오른발 슛. 자, 수비 맞고 굴절됐습니다. 그리고 장슬기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이제 파울을 잘 불지 않는 그런 주심의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계속해서 또 강한 보다 조금 더 강한 그런 몸싸움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네, 지금 뭐 계속해서 강한 몸싸움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네, 파울성이 있다기보다는 조금 약간 이제 과열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019 WK리그 가장 높은 무대에서 만난 두 팀이기 때문에 네네. 자, 확실히 오늘 경기 두 팀한테 모두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권은솜 직접 올라가면서 수비 뒷공간을 한 차례 바라봤었는데요. 자, 추위가 양 팀의 비장함으로 느껴지는 수원 종합운동장 그리고 두 팀의 팬들 응원의 목소리는 여전히 굉장히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나이스 잘 빠져나왔죠. 김수현의 수비. 오우. 자, 김수현이 굉장히 잘 지켜냈습니다. 네, 다이스 선수도 굉장히 이제 뭐 좌우하면서 김수현 선수를 흔들어 놓으려고 굉장히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그것을 이제 김수현 선수는 이제 속지 않고 그것을 잘 지켜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사실 유튜브에서 행태님이 인천 V7 댓글 남겨줬습니다. 빅토리 세븐인 것으로 보이죠. 네, 아무래도 이제 7번의 우승을 네. 좀 기원하는 그런 응원의 메시지로 보이는데요. 정말 그만큼 대기록을 네. 써내려가고 있는 인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권현 해설위원이 정말을 세 번이나 하는 것을 보면 대단한 역사가 맞아요. 네. 자, 바드가 됐습니다. 김수현 자, 전방으로 클리어링 헤딩 경합에서 김단비가 따냈습니다. 자, 방엄님이 문미라 오늘도 두 골. 자, 뒤쪽 내줬습니다. 아크 정면 이소담 오른쪽에 정설빈. 자, 끊어냈어요. 아, 네, 이거 또 끊어내네요. 네, 그리고 왼쪽에서 문미라가 이어왔습니다. 문미라 뒤쪽에는 김혜리가 빠르게 달려옵니다. 자, 김혜리 선수의 완벽한 수비가 오늘 문미라 선수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네, 김혜리 선수가 굉장히 이제 빠른 스피드로 달려가면서도 네. 그 공만을 취급하기 위해서 파울을 내지 않기 위해서 굉장한 집중력을 보였습니다. 자, 이은미 선수도 오늘 굉장히 공격적인 역할을 상당히 많이 소화하고 있는데요. 네네. 자,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이은미. 자, 문미라의 원터치 패스 이영주가 볼을 가져왔는데요. 여민지 선수의 발에 맞고 아웃됐습니다.
자, 상당히 많은 휴식을 취하고 오늘 선발 출전한 여민지 그리고 베테랑 수비수 김혜리의 모습까지 권은소 안쪽으로 연결 자 마유의 패스가 아, 조금 아쉽게 흘러갔습니다. 네, 바운드가 되면서 그것을 처리하기가 약간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단비가 굉장히 먼 거리를 빠르게 달려왔고요. 장슬기 짧게 패스를 끊어내는 서현수 그리고 전방으로 계게 자, 이현영 선수의 위치는 옵사이드였습니다. 네, 지금 뭐 하지만 이현영 선수도 계속해서 공을 이제 취급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뒤에서 라인을 계속해서 지휘하고 있는 그런 좋은 선수들의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정 임선주 다시 김민정에게 자 전바로 길게 찼습니다. 헤딩으로 끌어냈고요. 자 마유가 라인 근처 자 김단비가 볼을 시켜냈는데 네네 지금 계속해서 마유 선수와 김단비 선수 간의 신경전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강한 몸싸움을 이제 서로가 주고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약간은 이제 신경전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뭐 선수들 그런 것에 신경 쓰기보다 이제 자신의 그런 기량을 최대치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윤지가 뒤로 길게 뺐습니다. 마도카 자 왼쪽에 김수현 한 번에 전방으로 길게 자 흘려주는 과정에서 끊고 나오는 인천인데요. 자 문미라가 다시 뺏어냈습니다. 네. 자 이영주의 태클 자 선수들 자 계속해서 몸을 날리는 투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에 네, 길게 지금. 장슬기 온사이드예요. 자 마지막 터치가 조금 길게 빠졌습니다. 네 지금 장슬기 선수도 계속해서 아쉬운 그런 탄식을 내뱉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뭐 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갈 때 이제 공이 자신의 마음대로 지금 컨트롤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약간 힘들게 오는 그런 공이 많아서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박기령 감독의 표정이 보이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굉장히 이제 또 어떤 변화를 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선수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다툼을 지금 몸싸움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유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기령 감독 외에 오늘 사령탑으로 네 박스 안쪽 자, 바깥에서 김단비 하지만 마유가 다시 볼을 가져왔습니다. 자 마유 뒤쪽 내줬고요. 안쪽으로 짧게 연결 자 이세은이 끝까지 막아섰는데 자 발을 먼저 뻗었던 인천입니다. 따이스고요. 안쪽으로 낮은 패스 이소담이 끊어냈습니다. 이소담 넘어지는데요. 이번에는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지금 뭐 굉장히 선수들이 이제 수원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또 인천 선수들도 마찬가지인데 네. 상대 이게 공격 상황에서 끊겨서 역습으로 이어지는데 양 팀 선수들이 굉장히 간결하고 빠르게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방에서부터 끊어내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이원희 님이 군대에서 보고 있습니다. 장슬기 선수 화이팅 댓글 남겨줬습니다. 네 정말 장슬기 선수도 나중에 이런 영상들을 다시 찾아보게 되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응원의 댓글도 함께 본다면 굉장히 이제 또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인천 현대제철의 새로운 사령탑으로 임명이 된 정성천 감독은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그렇죠. 첫 경기부터 굉장히 중요한 경기를 맡았거든요. 네. 물론 모든 경기가 중요하겠지만 오늘 같은 경기 이 챔피언 결정을 하는 그런 결정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또 다양한 생각이 많이 들 거고요. 또 이제 선수들을 아직까지는 많이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네. 이제 또 선수들을 파악하는 그런 좋은 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은미 전방으로 길게
자, 이영주가 뒤쪽으로 백패스하는 과정 이현영이 끊어냈고요. 중앙에서 네, 봅니다. 끊어냈어요. 자, 수비 뒷공간 달려갑니다. 자, 하지만 마유 선수에게 연결되기에는 조금 패스가 길게 빠졌습니다. 네, 지금 마유 선수가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걸 염두에 두고 그렇게 꺾어차는 그런 패스를 시도를 했는데요. 네. 다만 이제 마유 선수가 오기까지는 조금 멀었습니다. 자, 뒤쪽으로 연결. 패스가 조금 애매했어요. 자, 태클로 뺏어오는 여민지였는데. 아, 자, 지금 권은솜 선수가 상당히 크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자, 지금 주심이 의료진을 요청했고요. 네. 주심은 경고 카드를 꺼낸 뒤에 이세은 선수에게 카드를 줬습니다. 네, 이 이후에 아, 네. 자, 우선 이세은 선수의 스터드와 중돌이 있었던 네네네.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이세은 선수도 고의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공을 이제 더 빠르게 취급하기 위해서 슬라이딩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권은솜 선수가 이제 발목을 접질리는 그런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위험했다라는 판정으로 보입니다. 자, 조금 자, 경기장 분위기가 이제 선수들이 다칠 수 있는 장면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네네. 약간 어수선해지긴 했는데 우선 경기는 다시 재개가 되고요. 자, 우선 권은솜 선수는 경기장 밖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한 골 싸움이겄네 라고 네이버에서 ENUL님이 댓글을 남겨줬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이제 팽팽한 그리고 정말 긴장감이 계속 끊이지 않는 그런 경기이다 보니까 이 한 골이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나이스가 끝까지 슬라이딩을 해봤는데요. 자, 수원도시공사와 인천현대제철, 인천현대제철과 수원도시공사는 이번 시즌 정규리그에서 총 4번을 맞붙었는데 네네. 자, 인천이 2승임으로 조금 더 우세합니다. 그리고 두 번의 무승부는 이곳 수원종합운동장 수원도시공사의 홈에서 무승부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인천의 홈에서는 모두 3대1로 인천이 승리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수원도시공사 같은 경우 그 이후의 경기 보은상무나 화천케이스포 이런 이제 그 이후의 경기를 대비하는 모습을 사실 더 많이 보여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경기가 아무래도 이제 또 진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등지면서 뒤쪽으로 백패스 이은미 김윤지 짧게 권은솜의 패스. 자, 또 한 번 강한 충돌이 있었고요. 마유 뒤쪽 살짝 내줍니다. 서현숙 얼리 크로스 높게 올라갔어요. 네, 깊게. 자, 마지막에 수비에 먼저 막힙니다. 그리고 밖으로 처리하는 과정 권은솜이 가져왔습니다. 권은솜 중앙에서 오른쪽 바라봤고요. 그리고 마유 선수의 위치는 옵사이드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마유 선수가 옵사이드 위치에 서 있다가 공을 받으러 나왔다는 그런 판정으로 보입니다. 네,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에서 타이밍이 순간적으로 무너졌고요. 네네. 김단비 선수가 조금 더 빠르게 라인을 복구하면서 마유 선수가 옵사이드 트랩에 걸렸습니다. 네, 권은솜 선수가 뒷공간에 있는 마유 선수에게 원래 주려고 했어요. 네. 하지만 이제 김단비 선수가 그것을 파악하고 라인을 내렸기 때문에 그곳으로 더 이상 갈 수가 없었던 그런 권은솜 선수의 판단이었고요. 그 이후에 재차 이제 패스를 시도를 하다 보니 그것이 이제 옵사이드 반칙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영주의 백패스 뒤쪽에서 김도현. 자, 임선주가 한 번에 길게 붙입니다. 마도카의 헤딩이 있었습니다. 권은솜. 자, 왼쪽에 문미라를 바라봤는데요. 자, 오늘 김혜리 선수가 문미라 선수를 정말 완벽하게 묶어놓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양 팀 모두 자신의 그런 멘트를 정말 확실하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공격도 수비도 이제 원활하지 않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이스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하프라인 앞쪽에서
이은미가 킥을 준비하고요. 자, 선수들이 자 좁은 공간에 밀집해 있습니다. 이은미 한 번에 길게 높게 떴습니다. 자, 헤딩으로 먼저 끌어내는 인천 김윤지. 그리고 왼쪽에 이은미가 원터치로 김수연. 자, 중앙으로 한번 높게 패스했습니다만 자 쉽사리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말 양팀 선수들이 집중력이 최고조에 달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네. 지금 뭐 인천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그 낙하지점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면서 계속해서 걷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재차 이제 세컨볼은 수원도시공사가 차지를 하면서 계속해서 크로스를 시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왼쪽에서 이은미 얼리 크로스 높게 올라갔어요. 네. 자, 김민정 골키퍼가 공중볼을 안전하게 처리했습니다. 네, 김민정 골키퍼도 굉장히 이제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네. 좋은 선수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뭐 공중볼에서의 그런 캐칭 능력 그리고 빠른 판단으로 인한 이제 뭐 공을 캐치하러 나오는 그리고 이제 뭐 각도를 잘 잡고 나오는 이런 장면들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패스를 한 차례 끊어냈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끊어내는 이은미. 그리고 직접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연결. 짧게 뒤쪽에서 자, 권은성과 주고받았고요. 자, 네이버에서 왼발의 지배자 이세은 화이팅 댓글 올라왔습니다. 자, 마유 접어놓습니다. 네, 마유 그리고 올렸고요. 왼발 크로스 반대편. 자, 문미라 선수를 바라봤는데 네네. 자, 크로스가 지금 높게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하지만 계속해서 크로스가 올라오고 있고요. 그런 장면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은 굉장히 깔끔하고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느새 양팀의 후반전도 20여 분이 흘러갔습니다. 자,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네네. 정말 한 골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다는 것 그만큼 치열한 경기인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말 경기장에서의 긴장감이 정말 저희 중계소까지 이어질 정도로 정말 긴장감이 팽팽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만큼 선수들이 이제 뭐 파울에 대한 그런 두려움 없이 지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혜리 짧게 주고받고요. 자, 서두르지 않고 뒤쪽으로 빼줍니다. 임선주 유튜브에서 자, 진짜 한 골 싸움으로 끝날 기세인데 자, 한 골 싸움 혹은 자, 무승부로 오늘 1차전이 마무리가 될 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근데 이 1차전에서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뭐 그리고 이제 1차전에서 승기를 잡는 팀이 굉장히 또 2차전을 보다 여유롭게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두 팀 모두 무승부는 원치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자, 헤딩으로 넘겨주는 과정에서 김수현이 처리했습니다. 라인 근처 문미라 이은미 하지만 다이스가 볼을 빼냈고요. 네, 다이스의 빠르게. 반대편 올라갔습니다. 자, 정설빈 선수에게는 패스가 조금 길게 빠집니다. 자, 왼쪽 측면 앞에는 수비 두 명 달고 있는데요. 이세은 자, 원터치 오, 오. 네. 자, 상당히 위험했어요. 네. 자, 그리고 곧바로 이은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은미 자, 드리블이 조금 길었는데요. 멈춰놓고 마지막에 이영주에게 뺏깁니다. 이영주 네, 다시 빠르게 역습 찬스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영주 네, 반대편 넘어갔어요. 잘 봤어요. 네, 연결됐습니다. 정설빈 짧게 찬스 기회에게 하지만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교체 카드를 준비하는 수원도시공사 자, 김수현 선수를 빼주고요. 서예진 선수를 투입합니다. 네, 서예진 선수도 뭐 지난 경기에서 플레이오프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김수현 선수도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 하고 그리고 뭐 약간의 쩔뚝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약간의 그런 무리가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서예진 선수는 뭐 경주 한수원에서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권혜연 해설위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좋은 수비를 또 보여준 선수고요. 자, 이한섭 님이 미라 누나, 윤지 누나 한 골 부탁해요 라고 댓글 남겨줬습니다. 네, 문미라 선수와 김윤지 선수의 팬으로 보이는데 네. 이 두 선수가 또 얼마나 자신의 기량을 보여주느냐, 이것으로 이제 또 수원 도시공사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제 또 정확히 파악을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자, 마유 선수의 파울이 있었고요. 자, 인천 현대제철은 아직까지 교체 카드를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도연, 자, 뒤쪽에 김민정에게 임선주, 자, 김혜리가 이어받았고요. 자, 마지막 측면에서 자, 이은미 선수의 발에 맞고 아웃됐습니다. 자, 여민지 선수를 빼주고요. 이정은을 투입하는 수원도시공사입니다. 네, 여민지 선수도 오늘 굉장히 이제 많은 활동량, 그리고 또 이제 중원에서의 그런 볼 다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도와줬던 선수거든요. 네. 뭐 이정은 선수가 들어오면서 보다 나은 그런 체력적인 면에서 또 어떤 활발한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자, 두 장의 교체 카드를 사용한 수원도시공사. 네, 그리고 이렇게 교체 카드를 이제 선보였을 때 이 네. 교체된 선수들이 얼마나 빨리 이 그라운드에 적응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서예진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중앙 센터백의 위치를 하면서 그 자신의 그런 뭐 기량뿐만 아니라 선수들 간의 그런 소통 이런 능력을 최대한 빠르게 적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서현숙, 자, 높게 뒤쪽으로 흘렀고요. 자, 마유가 볼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김도현, 김민정의 클리어링. 자, 헤딩 연결 이정은이 달려가 보는데 자, 살려내기에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자, 인천 현대제철의 스로인 앞쪽으로 길게 던집니다. 자, 이번에도 살리기가 조금 어려웠고요. 네. 인천의 스로잉 김단비, 앞쪽 길게 서현숙이 한 차례 더 끊어냈는데 계속해서 인천이 공격 진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이현영 빼냈어요. 자, 수원의 역습 찬스인데 자, 이정은이 나가는 과정에서 수비에게 막힙니다. 앞쪽 연결 장슬기. 자, 김단비. 자, 네. 지금 실수가 나왔는데 자, 이세은이 커버했습니다. 이소다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다이스의 크로스. 자, 헤딩으로 한 차례 끌어냈고요. 네, 슈팅! 과연? 자, 마지막에 왼발 슈팅은 높게 떴습니다. 이세은. 네, 하지만 이제 인천현대제철 선수들도 굉장히 이제 뭐 빠른 패스 플레이를 선보이면서 상대방의 골대까지 가는 데는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정말 두 팀 선수들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고 있는데 네네. 그 두 팀의 골문을 가르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환을 길게 자, 왼쪽으로 연결시켰는데 수비가 먼저 끊어냈었고요. 다이스 어깨싸움 가져가는데 자, 수원도시공사의 스로인이 선언됐습니다. 네, 오늘 정말 정말 치열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곳이 사이드 진영이에요. 네. 지금 사이드에서 굉장히 이제 치열한 볼 다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선수들이 그만큼 이제 뭐 데인마크에 있어서 굉장한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대표팀 차출로 인해서 경기 네, 서예진 우선 측면으로 빼줍니다. 자, 오늘 대표팀 차출로 경기에 나오지 못한 비아 선수는 2차전에는 아마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그렇죠. 자, 이은미가 네, 끝까지 네. 공을 지켜냈습니다. 자, 다이스 선수를 막아서면서 볼을 지켜냈습니다.
자, 수원도시공사의 골킥으로 다시 이어지고요. 네, 사실 이런 이은미 선수의 이런 동작 하나하나가 선수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이제 큰 동기부여 그리고 힘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네. 뭐 저도 이제 선수 생활을 해봐서 알겠지만 얘는 저런 장면에서 힘없이 뺏기는 것보다 저렇게 끝까지 취급을 해주는 것 이런 그런 동작 하나하나가 정말 선수들이 다 같이 힘을 얻는 그런 좋은 장면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장세기. 자, 수비가 자 먼저 끌어냈습니다. 자, 장세기 선수가 조금 트루칭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네네. 자, 권혜은 해설위원은 이은미 선수처럼 힘을 네. 주는 선수였나요? 아니면 받는 선수였나요?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죠. 네. 네. 언제 줬나요? 아, 경기하는 내내 네. 정말 뭐, 네네. 그렇죠. 네. 뭐 최선을 다 해야만 하는 거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뭐 경기장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자, 지금 마유 선수가 옵사이드 위치였기 때문에 네네. 자, 부심에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김민정 한 번에 길게 굉장히 높게 떴는데요. 자, 처리하는 과정에서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자, 그리고 정설빈 선수를 빼주고요. 최유정 선수를 투입하는 인천현대제철입니다. 네, 이제 최유정 선수 같은 경우는 또 중거리 슈팅이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중거리 슈팅을 통해서 또 이제 수원의 골문을 열 그런 키를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좀 안정적인 그런 피지컬을 통해서 볼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인천현대제철 역시 공격 카드를 꺼내들었고요. 양 팀의 스코어는 현재 0-0. 자, 김혜리가 스로인을 준비합니다. 짧게 이영주에게. 이영주 돌아선 이후에 반대편 연결 김단비가 이어왔습니다. 김단비. 자, 왼쪽에 있는 장슬기. 다시 김단비에게. 자, 왼쪽 연결 됐습니다. 이세은. 자, 잘 막아서고 있는데요. 자, 아웃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것도 경기력에 영향은 좀 있을 것 같은데 라고 강일동 장남이님이었나요? 네. 자, 어떻습니까? 네. 추운 날씨 선수들에게 영향이 좀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조금 체온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움츠러들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근육이 경직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장면들이 이제 하나하나 나오면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뭐 선수들이 뛰는 것에 있어서도 약간의 그런 근육에 무리가 올 수도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력에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마유가 이어받았어요. 마유 패스 연결. 네, 찔러줬는데요. 자, 문미라가 끝까지 달려갔는데 수비가 먼저 밖으로 걷어냈습니다. 네, 지금 뭐 계속해서 좋은 장면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네, 자, 지금 왼쪽 측면 마유. 오, 오! 네. 자, 지금은 사이스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지금 마유 선수가 이렇게 공을 접어내는 동작이 있었는데 네. 자, 이 장면에서 김혜리 선수가 먼저 걷어냈고요. 그리고 이 장면 오우, 네. 자, 오늘 수원도시공사가 현재 위치와 계속해서 비슷한 위치에서 프리킥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비슷한 위치에 있는 만큼 선수들도 조금씩 더 발전된 그런 세트피스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정은이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고요. 자, 박스 안쪽에 선수들이 촘촘히 밀집해 있습니다. 이정은 올라갑니다. 네. 자, 펀칭. 자, 그대로 뒤쪽으로 흘렀는데요. 코너킥이 선언됐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많은 선수들이 밀집되면서 온전 네. 상황이 있었는데 김민정 선수가 그것을 펀칭으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세트피스의 기회를 얻어낸 수원도시공사. 자, 이번에는 마유 선수가 이동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세트피스 상황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어떤 장면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앞쪽에는 권은솜 선수도 있는데요. 마유 직접 짧게 올렸습니다. 자, 이정은이 달려가면서 패스를 시도했는데 다이스가 가져왔습니다. 힐패스 권은솜이 가져옵니다. 라인 근처 인천현대제철의 스로인. 자, 그리고 이현영 선수를 빼주고요. 자, 윤지현을 투입하는 수원도시공사입니다. 네, 윤지현 선수가 나올 때가 됐죠. 이제 윤지현 선수도 굉장히 이제 많은 활동량뿐만 아니라 재치 있는 플레이 그리고 강한 슈팅을 보여주면서 네. 플레이오프 때도 그런 뭐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던 것처럼 굉장히 이제 윤지현 선수 기대가 됩니다. 자, 김단비 전방으로 자, 짧게 서현숙 안쪽으로 투입 이후에 권은송 자, 이정은이죠. 네. 그리고 윤지현이 이어봤습니다. 오른쪽 네, 측면 윤지현 네, 크로스 크로스 반대편 올라갔어요. 자,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마유 자, 터치가 조금 길었습니다. 자, 마유 힐패스 자, 마지막에 아, 지금 옵사이드가 선언됐군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윤지현 선수가 저렇게 빠르게 들어가는 그리고 이제 크로스까지 이어가는 그런 힘이 있는 선수거든요. 네. 그런 장면을 또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내주길 바라겠습니다. 짧게 왼쪽 김단비 원터치 패스 장슬기 자 중앙으로 연결시킵니다. 이영주 이영주가 오른쪽에 김혜리에게 나이스. 자, 수비 사이로 패스 연결했고요. 이소담이 마지막에 패스가 끊깁니다. 자, 지금 미끄러졌어요. 오, 오. 김인지의 패스. 자, 마이오 문미라에게 문미라. 자, 지금은 자, 저는 파울이 선언될 줄 알았었는데. 네. 아, 지금 어드밴티지를 줬기 때문에 네. 끊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좀 굉장히 깊게 들어갔거든요. 자, 우선 굉장히 강하게 그리고 크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김윤지 선수가 충돌이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주심은 어드밴티지를 선언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볼이 소유권이 넘어갔거든요.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파울을 네, 다시 선언하기도 네. 하죠. 네, 그래서 지금 수원 벤치에서는 그것에 대한 이제 항의를 이제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하지만 우선 주심은 조금 시간도 좀 지났고 자, 그렇기 때문에 파울을 다시 줄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상황에 대한 카드는 주겠다. 아, 이렇게 판정을 내린 거죠. 네. 자, 오날객님이 아니 수원 왜 이렇게 잘해요? 라고 댓글 남겨줬습니다. 자, 수원산 초코 권현 해설위원이 좀 말해주시죠. 아, 정말 이제 수원도시공사도 이런 네. 이런 플레이를 계속해서 해왔던 선수들이에요. 하지만 노출이 많이 되지 않았던 점이 참 아쉬울 뿐입니다. 오, 탭핑 이후에 자, 수비가 우선 마지막에 처리했습니다. 자, 박스 안쪽인데요. 두 명 사이 최유정 그리고 최유정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선수들이 이 판정 하나하나에 굉장히 아쉬워하는 것이 네네. 정말 잘 보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인천 현대제철의 막내 라인이죠. 강채림 선수가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강채림 선수 역시도 굉장히 이제 활발한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특유의 이제 뭐 어디서나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강채림 네. 들어오자마자 뺏어냈습니다. 박산쪽 네, 과연 반대편 자 마지막에 코너킥이 선언됐습니다. 지금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공을 끊어냈습니다. 자, 사실 강채림 선수 하면 가장 떠오르는 모습이 저런 저돌적인 모습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이제 뭐 앞뒤 그런 것을 재는 것이 아니라 네. 굉장히 강하게 그리고 빠르게 들어가면서 피하지 않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코너킥 기회를 왔습니다.
자, 이세은이 준비하고 있는데, 자, 골문 바로 앞쪽에서 이제 선수들의 신경전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네. 자, 주심이 구두 주의를 줬습니다. 이세은. 이세은 크로스 올라갔어요. 자, 뒤쪽 흘렀습니다. 자, 네, 허리가 김남비.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본전 상황에서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네, 지금 뭐 코너킥 상황에서 인천현대전 제철 선수들이 골문 안쪽으로 대거 포진을 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런 장면에 있어서 약간의 신경전도 있었고요. 뭐 그것을 이제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 저런 장면에서 구미스포츠 토토와의 마지막 경기였죠. 이영주 선수가 백헤딩을 시도하면서 그것이 그대로 들어가는 그런 골로 이어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장면을 다시 한번 만들어내려고 했던 인천현대 제철이었습니다. 자, 유튜브 최대훈님께서 림바페 들어오자마자 111번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선수들에게 이런 별명을 붙여주면서 네. 굉장히 이제 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은미 뒤쪽으로 백패스. 자, 전환을 골키퍼가 전방으로 길게 찼습니다. 자, 문미라 헤딩. 이소담이 자, 볼을 지켜냈고요. 다시 이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패스를 끊어냈던 이은미. 자, 뺏기지 않고 접어놓습니다. 이정은 전방으로 임선주의 헤딩 이후에 이소담 그리고 강채림. 자, 강채림이 이어받고 빠르게 올라가는데요. 이은미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뭐 하지만 강채림 선수 뭐 전혀 개의치 않고 벌떡 일어나서 지금 또 다음 장면을 만들기 위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강채림 선수가 교체로 투입이 된 이후에 네네. 굉장히 이런 기회들을 인천에게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런 식으로 저돌적인 그런 모습이 필요했어요. 네. 그런 장면을 지금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세네 왼발 높게 올라갔습니다. 전환을 오호. 자, 전환을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네. 빠르게 자 길게 한번 잡았는데요. 중앙에서 문미라 자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뒤쪽에 임선주가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연결시킵니다. 윤지현 앞쪽으로 짧게 연결 이후에 네, 자 김윤지예요. 김윤지 크로스 올라가려고 하죠. 굴전이 있는데요. 다시 김윤지 자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아하 자 문미라 선수의 다리에 맞고 뒤쪽으로 올랐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하지만 계속해서 공격 이어지고요. 자 마두카의 패스 네 자 힐 패스 이후에 자 조금 위험한 장면들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임선주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찬스가 났는데요. 아 이것을 또 누가 어떻게 살려갈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에서 네. 자 아무래도 이제 부상의 위험이 조금 있어 보이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자 오늘 양 팀의 경기에서 나왔던 프리킥 찬스들 중에 가장 네네. 가까운 위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제 직접적으로 골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위치에서의 프리킥 찬스입니다. 네. 자 수원도시공사도 사실 이제 많은 키커를 보유하고 있는 팀인데 네네. 자, 그래서 윤지현, 권은솜, 이은미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프리킥 벽에서 서 있는 이제 선수들을 향해서 네. 이제 좀 조정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은미 아니면 윤지현이 찰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수원도시공사 좋은 기회를 맞았습니다. 자 네, 윤지현이에요. 슈팅 오른쪽으로 빗나갔습니다. 네 지금 많은 선수들이 이은미 선수가 찰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 거예요. 네. 뭐 윤지현 선수가 찰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것을 정확하게 깨고 그래도 날카로운 그런 프리킥을 선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양 팀의 남은 정규 시간은 1분입니다.
자, 추가 시간까지 생각을 해도 네네. 5분 안쪽으로 남았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은 권은솜 선수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이세은 선수가 쓰러져 있는데 네. 자, 지금 많은 선수들이 이제 이세은 선수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자,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 같고요. 오늘 네. 아, 카드가, 지금 카드가 나왔네요. 네. 권은솜 선수도 경고 카드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장 밖에서 이제 박기령 감독과 조원상 코치가 계속해서 뭔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네네. 자, 대기심이 제지를 하고 있고요. 자, 추가 시간이 얼마나 주어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추가 시간은 4분이 주어졌습니다. 네, 4분이면 굉장히 많은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양팀 선수들 마찬가지로 오! 아, 지금 어깨 싸움! 자, 그리고 임선주가 경고 카드 이후에 퇴장을 받습니다. 오, 네. 결국 지금 임선주 선수가 지금 마유 선수가 이것을 이겨냈다면 네. 굉장히 지금 1대1 찬스까지 노마크 찬스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선주 선수에게 경고 카드 그리고 퇴장까지 주어지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조금의 미소를 보이고 있던 정성천 감독의 모습 이제는 네. 그 작은 미소조차 확인할 수가 없고요.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에서 어우. 네. 네네. 자, 카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선주 선수의 퇴장은 자, 챔피언 결정전 2차전까지 생각을 한다면 정말 어떤 변수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지금 이 장면이 또 정말 어떻게 이후에 연출이 될지도 굉장히 궁금해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남은 추가 시간이 사실 추가 시간에 추가 시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정은의 로빈 패스 박스 안쪽. 네. 자, 수비가 먼저 헤딩으로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전방으로 클리어링.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경기 초반에도 말씀을 네. 드렸듯이 이 경기장 안에서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네, 이 장면 자, 보고요. 자, 올라갔어요. 자, 끝까지 뛰어가서 볼을 살려냈던 마유입니다. 그리고 패스. 자, 이은미. 자, 네, 이겨냈어요. 이은미. 크로스 올라갑니다. 크로스 과연 펀칭 이후에 세컨볼 살아있어요. 김인지 네, 슛! 슈팅! 크로스바 위로 넘어갔습니다. 아, 지금 정말 눈을 뗄 수 없는 지금 어우 굉장한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네. 자, 지금은 또 김민정 골키퍼가 좀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시 보실까요? 자, 여기서 펀칭 이후에 자, 김윤지가 조금 어려운 터닝 아, 슈팅이었어요. 네. 네, 하지만 그것을 이제 터닝 슈팅까지 이어가면서 네. 네,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네, 지금 무릎 쪽을 잡고 있는데요, 김민정 네. 골키퍼. 네, 펀칭을 하면서 네. 김도현 선수였나요? 좀 부딪히는 장면이 있었고 네. 그 이후에 착지를 하면서 조금 약간 부상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자, 정성천 감독이 이제 진지한 표정으로 우선 이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골키퍼 포지션이 이제 특수 포지션이기 때문에 네네. 자, 필드 플레이어와는 별개로 자, 부상을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경기장 밖으로 이동을 한 이후에 경기가 다시 재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 상황이 마무리가 되어야 경기는 다시 재개가 됩니다. 네, 지금 뭐 급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우선 백현희 골키퍼가 급하게
준비를 하고 있죠. 네, 김민정 골키퍼가 과연 다시 그라운드에 설 수 있을지. 자, 지금 락커룸에 뭔가를 가지러 간 것으로 보이죠? 네. 자, 우선 무릎에 급하게 테이핑을 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박기령 감독으로서는 지금 현재 뭐 시간도 체크하고 있을 테고요. 네, 그렇죠. 지금 뭐 추가 시간까지 다 지나가기는 했습니다. 네. 하지만 추가 시간 이후에 지금 뭐 레드카드 이제 뭐 퇴장까지도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김민정 골키퍼가 통증을 호소하면서 시간을 계속 흘러갔기 때문에 사실 경기를 한 것은 1분도 채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 시간에 추가 시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얼마나 주어질지 그리고 그것이 또 어떤 결과를 낳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수원도시공사는 김미연 선수가 지금 투입될 준비를 또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백현희 골키퍼가 자, 교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마도카 선수를 빼주네요. 자, 오늘 굉장히 많은 시간을 뛰었던 마도카를 빼주고 김미연을 투입하는 수원도시공사입니다. 네, 김미연 선수도 지금 뭐 높이에서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아, 네, 아무래도 경기가 더 이상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정 골키퍼. 네. 자, 지금 심서연 선수도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자, 정말 1차전에서 전쟁 같은 경기를 펼치고 있는 두 팀. 자, 1차전에서 결국 득점 없이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네네.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인천은 오늘 임선주와 김민정 카드를 잃었고요. 그렇죠. 지금 뭐 김민정 선수는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네. 다음 경기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심서연 선수가 들어오면서 수비에 한층 더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자, 김민정 골키퍼는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김민정 골키퍼는 또 이번 쿨린벨 감독의 최종 훈련 명단에도 그렇죠. 포함이 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시 경기가 재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짧게 워터패스 이세은 하프라인 근처. 자, 끝까지 경합을 벌이면서 볼을 가져왔고요. 자, 수원의 선수들이 라인을 올리고 있습니다. 서현숙 한 번에 길게 네 넘어갔고요. 자, 문미라예요. 좁은 공간 김혜리가 처리했습니다. 권은섭 네 권은섭의 슛. 자, 옆으로 빗나가면서 골킥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김민정 골키퍼의 모습이 보이는데 네. 우선 아이싱까지 네. 하고 있고요. 자, 지금 지금 이제 성인 무대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닙니다만 네네. 김도현 선수가 킥을 대신해서 찼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김도현 선수가 백현희 골키퍼보다 킥력이 조금 더 좋은 거죠.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백현희 선수도 사실 정신 없을 거예요. 네. 너무 급작스럽게 들어왔기 때문에. 자, 짧게 윤지현. 자, 중앙에서 자, 마지막에 볼을 뺏겼습니다. 자, 하지만 금방 볼을 커트해낸 서현수. 권은송. 자, 한 번에 길게. 자, 그리고 왼쪽에 네, 있는 김윤지에게 원터치 문미라. 자, 마지막에 김혜리가 걷어냈습니다. 자, 현재 임선주도 없고 김민정도 없지만 김혜리가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수원의 공격 높게 떴습니다. 헤딩 경합. 자, 이제 양팀 선수들 모두 지쳤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 볼을 네, 끊어냈어요. 문미라에게 문미라, 네, 문미라. 혼자서 박스 한쪽 백현이가 잡아냈습니다. 자, 이제 사실상 챔피언 결정 1차전이 마무리가 될 확률이 높은데요.
한번 바운드가 됐습니다. 자, 헤딩 이후에 안전하게 잡아냈던 전환을 네 빠르게 진행하지요. 네, 다시 길게 붙입니다. 백 헤딩 그리고 문미라. 자, 마지막에 이영주에게 뺏깁니다. 이영주의 로빙 패스. 어허, 장슬기요. 이것이 오른쪽 측면 장슬기. 네, 장슬기 한번 네, 접어놓고요. 한번 또 피해내고 장슬기 뒤쪽 악수정명 네, 이세은 슈팅까지 이어갈 수 있을. 자, 마지막에 전환을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자, 다시 길게. 자, 창과 창의 대결인데 자, 마지막에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정말 뜨거운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자, 이렇게 결국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자, 9년 만에 재대결이 성사됐던 수원도시공사와 인천현대제철의 2019 WK리그 챔피언 결정 1차전에서는 결국 양팀 모두 득점 없이 0-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 오늘 무승부를 기록을 했지만 수원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인천현대제철에게 거둘 수 있는 그런 많은 것을 얻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경기면으로 봤을 때 사실 기록상으로 또 아까 이야기를 잠깐 드렸지만 이 경기장에서 장슬기 선수 그리고 이세은 선수 그리고 오늘 임선주 선수까지 이 세 명의 선수가 퇴장을 당하는 그런 또 기록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2차전에서 모든 승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수훈 선수 인터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와디카. 이거는 함부로 보여주면 안 되는 나의 사생활인데. 야, 근데 눈썹 없으니까 진짜 못생겼다. 뭘 먹냐면요. 앉아.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좀 후회할 것 같은데 나가면. 자, 지금 살짝 흘려졌습니다. 중앙에서 그리고 오른쪽에 문미라에게 연결됐습니다. 문미라. 자, 앞쪽에 김담비 선수가 서 있는데요. 박스 네, 살짝 접어놓고 왼발 슛. 자, 그대로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아, 지금 뭐 문미라 선수 굉장히 자신감 있는 드리블 돌파를 보여줬고요. 뭐 지난 경기. 자, 높게 뜬 공. 자, 서현숙이 이어봤고요. 네, 크로스. 서현숙의 크로스 올라갔어요. 오. 자, 혼자 상황. 자, 임선주가 볼을 우선 빼내고 있습니다.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박스 안쪽 연결됐어요. 정설빈 슛. 네. 자, 마지막에 전환을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네, 정설빈 선수가 계속해서 수와 문미라 선수를 가장 크게 경계할 텐데요. 네, 그렇죠. 자, 안쪽에서 이현영 볼을 잡아놓습니다. 네, 왼발 슛. 자, 김민정 골키퍼의 정면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현영 선수도 됐습니다. 자, 정설빈 올라가죠. 네, 먼 거리에요. 왼쪽에 빠르게. 장슬기. 장슬기. 자,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두 명 사이 크로스. 좋은데요. 자, 뒤쪽 내줍니다. 슈팅. 아. 골라인 아웃 됐습니다. 아, 지금 뭐 정설빈. 김혜리 그리고 그 앞에는 문미라가 있는데 김혜리가 조금 더 빨랐습니다. 네, 꺾어줬고요. 안쪽 이소담. 자, 이소담의 슈팅이 높게 떴습니다. 네, 보여주는 장면들이 이어졌고요. 자, 그리고 인천의 역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연결 네, 됐어요. 연결이 됐어요. 자, 오늘 경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뛰어줬습니다. 수원도시공사의 서현숙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경기 정말 힘겹게 끝냈는데 경기를 끝낸 소감 한마디 들어볼게요. 일단은 저희가 올해 홈에서 한 번도 안 졌기 때문에 그 홈에서 하는 1차전에 정말 자신 있었는데 좀 저희가
골 넣지 못하고 무승부로 마무리한 것에 조금 아쉽지만 2차전 더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사실 오늘 인천보다도 결정적인 기회가 많았던 수원이었습니다. 선수들 간에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 나누고 계셨나요? 일단은 저희가 좀 물러서지 않고 좀 윗선에서 좀 하는 걸로 얘기해서 좀 위에서 많이 뺏어서 좀 마무리까지 하는 걸로 얘기를 했었는데 좀 마무리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정말 전쟁 같은 경기를 펼쳤는데 지금 체력적으로 그리고 부상의 위험이 있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몸 상태는 어떠신가요? 연장 경기인 것 치고 정말 챔피언전을 위한 건지 정말 체력이 아직 남아 두는 것 같아요. 네. 아 정말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2차전에 대한 각오 네. 한마디 들어볼게요. 아 일단은 좀 오랜만에 저희 팀이 정말 9년 만에 챔피언전에 올라온 것처럼 네. 정말 각오가 남다른데 2차전 꼭 저희가 꼭 승리해서 정말 9년 만에 다시 우승 트로피를 올릴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원도시공사 서현숙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2019 WK리그 챔피언 결정전 수원도시공사와 인천현대제철의 1차전 경기가 결국 득점 없이 0-0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경기였고요. 네. 정말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챔피언 2차전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인천으로서는 오늘 임선주 선수의 퇴장과 그리고 김민정 골키퍼의 부상이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비아 선수가 이제 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또 기대감도 또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챔피언일지 굳건한 디펜딩 챔피언일지 2차전에서 같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캐스터 한영진 돈 말씀에 권현 해설과 함께했고요. 팬 여러분 있기에 WK리그는 성장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있었어요. 아 네네. 자 안쪽으로 투입 이현영 원거리 왼발 슛. 아 네네. 자 안쪽으로 투입 이현영 원거리 왼발 슛. 양팀 선수들 마찬가지로. 오! 아 지금 어깨 싸움. 자 그리고 임선주가 경고 카드 이후에. 퇴장을 받습니다. 네. 결국 지금 임선주 선수가 지금 마유 선수가 이것을 이겨냈다면 네. 굉장히 지금 1-1 찬스까지